그래, 왜 오빠한테 그냥. 뭐라고? 나한테 링크를 보내.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낫잖아, 그죠? 받는 대로 또 오랜만이야, 이러면 아끼지 형. 너무 경계. 너무 가까이서 기침하는데. 아, 저 걱정이에요. 저 아직 계속 기침나가지고 어떡하냐. 잠시. 좀 더 휴식을 드릴까? 마스크 너 마스크 어디갔지?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리상? 아니야. 지금 다들 또 얼굴 뭐야, 예은이 섞였어. 다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여러분, 지금 저 빼고 세 분이 마스크를 끼셨어요. 아, 너무 웃기다. 공포 특집이야, 무슨 공포. 왜 이렇게 보고 내가 기침을.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예, 랜선으로 감염됩니다. 목에 아직도 많이 안 좋아서. 아니 근데 뭐 병명은 나온 겁니까? 아니 아까 감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가키트 했을 때 음성이었는데. 자가키트 음성. 자가키트 음성. 그 실제 거기 내과 가서 한 건 아니고. 거기서 그냥 약만 받았어요. 검사 안 하고. 검사를 왜 안 했죠? 거기서 했어야 사실 정확한데. 자가키트는 뭐 그냥 저도 저의 심리를 모르겠는데 아파가지고 깊이 앉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코끝에서 그냥 한 거 아니야? 이상이다. 저게 T라고. 진짜 T. 여러분 코로나는 T로 대처해야지 코로나를 누가 F로 대처를 해. 아니 좀 가는 거 보면 진짜 그런가 코로나인가 싶기도 하고. 전형적인 코로나 사운드인데요. 그런가요? 맞아. 근데 목만 아팠어. 전형적인 아니 소리 한번 들려줄까 어떻게? 아, 여러분 진짜 안 좋았었어요. 자, 여러분 악귀지형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너무 웃기다. 저번 주에 못 나온 이유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될 것 같아요. 작가님 목소리가 이 정도로 나와요 지금. 이 정도면 파묘 아니야? 응? 험한 것 목소리잖아. 너무 심했죠, 여러분. 사탄 들린 목소리. 올 수가 없어. 전날 주말 저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급하게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드렸죠. 우리 뭐 무슨 교수님도 아니고 증거까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아니 근데 약간 알려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데 저 때가 초창기 아니면 저 때가 초창기죠. 근데 벌써 8일 전, 7일 전, 8일 전? 8일 전이네요. 8일 동안 코로나가 2주인가? 2주? 그게? 예전에 2주 그거 했었지? 아, 2주 경기 했었지? 오빠. 이건 뭐야? 진짜. 일주일. 이거 열어봐도 돼요? 일주일인가? 코로나를 걸렸었어? 예전에? 예전에 걸렸었죠. 언제? 오미크론 때 아니면 미리? 미리. 좀 됐어요. 어머클 때? 초창기에 돼. 아 그럼 2주 격리 됐었어? 격리했었죠, 그쵸? 2주 시절에 셀 때 걸렸구나. 셀 때. 그때, 한번 걸리고 그때 증상이? 목이 아팠는데. 지금 이런 스타 목소리는? 근데 그때는 목이 진짜 너무 아팠고 지금처럼 미약하게 아프고 목소리가 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게 다 변이, 변종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결과 저를 제외한 모두가 마스크를 끼. 아크릴판 좀 줄래? 아 정말 오빠 이거 향기 너무 좋은데요? 병 앞에서 어? 아 그게 그 헤어 퍼퓸 파리에서 거의 그렇게 많이 뿌린다고? 이거 아니에요? 샴푸 아니야? 너무 많이 뿌린 한 번 정도만 지금 마스크를 죄송해요? 마스크 해놓길 잘했네. 너무 냄새 심하다 어떡하니? 쏘리. 흑채 뿌리듯이 뿌려. 아, 근데 향이 좋다. 메모.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치, 요즘 파리에서 유명한 건데. 향이 아주 좋네. 되게 뭐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향을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 통합이에요? 그냥 뱉은 향이야 이제 대동 대동단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갖고 이 향이 있어. 나면 설마 성적 다음 회식 때 다 뿌리고 와야 돼. 어 좋아요 좋아요. 그렇구나. 이거는 그럼 뭐 백화점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이 전문 매장 가서 아~ 어, 그래서 13개 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얘는 뭐야? 그러니까 메모 생각해보니까 용국이 형 거는 다른 걸로 용국이 오빠 아 그 머리가 아 아닌가 말을 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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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있어요? 용국이 거는 그 향수 샘플 세트를 샀어 이렇게 메모 우와 샘플 세트 이게 낫지 예쁘다 이거 이게 더 비싸 이거 볼 수 있어요 안 못 보는구나 좋다 이거 뜨더라고? 아니 왜 웃어요? 뜯어서 보고 다시 붙처럼 되지 않냐고?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너무 세다 냄새가 아, 반통 다 쓴 것 같네 어 머리 아프시겠다 아무도 헤어 퍼퓸을 안 써봐가지고 저도 사실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이 정도 뿌려야겠지 했는데 그냥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직격하는 느낌보다는 스프레이 같이 하는 이렇게 칙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비 맞는 느낌으로 그렇구나 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직격 네 번 그리고 옷에 뿌려도 된다 그랬어 새겨들어야겠다 저 소리는 빨대 빼는 소리였습니다 헤어 퍼퓸 뿌리는 소리처럼 나거든 네 없습니다 이렇게 비싸요? 뭐라고? 비싸요? 그러니까 메모 근데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왜 세게 샀다고요? 궁금해. 얼마인데? 아니 여기 얼마에? 인터넷에서 말해도 돼요? 카톡 보내. 네. 나도 모르고 산 거 아니야? 그림부터 뗄게요. 숙보. 기상 전문가. 한 달 늘어난 여름. 예년보다 센 태풍 온다. 응? 어? 진짜? 그래? 아, 이게 한국에 와서 고마워해라. 어? 아껴 쓸게요. 아니 그 몇 번을 뿌리고 있어? 벌써 한 달에 한 번만 붓. 어, 저 이제 이틀은 못 써요. 뿌릴 때 붓 한 번만. 이틀치 더 썼어. 세상에. 꼭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서머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기상 전문가 한 달 늘어난 여름 예년보다 센 태풍 온다 였습니다. 기상 전문가가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해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기상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겨울이 한 달 정도 줄었고 여름이 한 달 정도 늘었습니다. 폭염의 원인으로 아스팔트와 고기압을 지목했는데 도심 곳곳에 있는 아스팔트가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도심의 온도가 올라갔고 고기압 때문에 태풍이 들어와도 더운 수증기를 몰고 와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어우 진짜... 폭염 강도는 앞으로 더 심해지니까 지금의 여름이 예, 앞으로의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진짜죠. 가을과 봄은 이제 거의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더위 타시는 분들 저처럼 와, 진짜 굉장히 괴로운 앞으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전어, 대하 이런 제철 음식을 먹고 지나가야 되는데 가을이 사라지면 너무 섭섭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뭐 지구 온난화를 약간 이름을 슬쩍 그 편안한 느낌으로 바꾼 게 기후 변화잖아요. 예, 온난화보다 이제 더 심해지죠. 예, 지구가 그냥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말은 이제 늦었죠. 예, 그냥 늦었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죠. 또 인류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그 진보를 이뤄가지고 그것까지 견딜 수 있을지. 자, 오늘은 한 달 만에 조우하는 김지영 씨와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여러분의 사연에 결정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에 사연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결정 달고 보내주세요. 카테고리에 맞춰서 결정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성재 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또 복균자라고 확정이 됐어. 난 어느새 복균자가 되었어. 아이, 헛기침이 진짜. 기침이 계속 나는 거 보니까 마스크 다시 가지러 왔습니다. 목 캔디가 있나. 뭐 가방에 뭘 진짜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이거 있니? 이게 뭐예요? 프로폴리스인가요? 아니요. 뭐예요? 베타딘. 목에 뿌리는 거. 코로나 때 안 뿌렸어? 네. 헐. 포비던 요거들을 그냥 입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치. 아, 그니까 이거를 이제 세 번. 이거 근데 그 소독약 그거 아니에요? 색깔이? 색은 이거는 거의 약간 노리끼리한 색. 아, 진짜? 색. 해봐야겠다. 지금 하세요. 감사해요. 예. 아니, 코로나 필수품인데? 저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거 안 썼어? 네, 안 썼어요. 그래? 세 번. 벌써 느낌 좋지? 우와! 그리고 하나도 제대로 안 남았네. 이게 뭐예요? 목 캔디. 감사해요. 작은 거를 물고 되게 그, 좋아 보인다 이거. 좋아 보여. 작은 거를 물고 그 윗니 여기쯤에다가 살짝 끼우고 있어. 윗니와 이 볼살 사이? 한쪽 윗니. 어금니 쪽에다가. 그러면 대박. 그럼 목 기침이 좀 덜 날 거야. 감동. 하나 남아. 그냥 하나 남아. 와, 근데 저거 진짜 소독약을 입에 넣는 거네. 쪼개진 김에 양쪽에 넣으면 되나요? 아, 그러면 어차피 듀얼로 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는 남겨놓고 있다가 1부에 작은 거, 2부에 큰 거 거기다 이렇게 껴놓고 녹이지 말고 그냥 껴놓고 있어. 바람에만 문제없게. 이런 꿀팁을 또. 옛날에 그 기침 감기 걸렸을 때 뉴스 하던 시절에 만든 비법. 그럼 순간적으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목에 계속 흘러들어가니까 거기 껴놓고 있으면 흘러들어가니까 기침이 잘 안 나오고. 갑자기 잘생겨 보인다는 댓글이. 진짜다. 그리고 아크릴은 해야겠지? 그런 댓글 어딨니?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위인 배성재 만세님, 10년 전 베디 생신날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지금 모습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쪽 사진이야? 뭐 할 때 사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 사진. 그냥 인터넷에서 갑자기 찾으셨다는 건가요? 왠지 느낌상 10년 전이면 골 때리는 그녀들은 아니, 아, 골 때리네. 풋볼 매거진 골대 같은데, 치킨집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9920님,
지난주 꼬꼬무에 나온 베리를 보면서 화장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쉐이딩 하신 거죠? 옆에 쉐딩 그림자 진 게 엄청났어요. 그래요? 뭐 항상 쉐딩은 하겠죠. 네,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근데 꼬꼬무 저도 잠깐 짤을 봤는데 확실히 지금보다 얼마 전인데도 슬림해 보이는 느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꼬꼬무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그 찍은 게 파리올림픽 가기도 전에 찍은 건데 그 김용식 선생님의 이야기. 안 보신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48님. 여친이 저보다 주량이 세다길래 호기롭게 술로 배틀하자고 했다가 처참하게 졌어요. 여친이 취한 저를 택시 태워서 집에 보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그 이겨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벌칙으로 쇼폼 영상을 찍어야 될 때 띵띵땅땅을 찍을지 나루토를 찍을지 새롭게 삐끼삐끼를 찍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지난주 목소리 이슈로 한 주 쉬었다가 돌아온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네. 싶었어요. 예. 지난주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이제 맞아요.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배텐을 못 했는데 네. 못 나오신다니까 많이들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예. 지금도 근데 약간 그 기침 느낌이 남아 있으시죠? 지금도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 좀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예. 좀, 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뭔가 그 제가 패션 잘 모르지만 착장, 머리 스타 이런 것도 약간 병양미 느낌. 네. 네? 그거 의도 없었는데. 의도 없었는데 약간 바로 요양 중인 사람이 온 것 같은 느낌. 약간 이거 그 대학교에서 수업 짤 때 쓰는 방식 아니에요? 병양미. 네? 되게 아픈 느낌으로. 병양미 룩이었나요? 아 네. 그렇구나. 저는 오늘 굉장히 뭔가 독서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독서 느낌이요? 마지막 입세 룩이라고. 네. 그러니까 병실에서 독서하는 링거만 있으면 그래요. 병양미. 뭔가 그 청순미, 그죠? 네. 예, 예. 보균미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보균미. 예. 조퇴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입고 오지 않나요? 수업 째고 싶을 때. 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요. 아무튼 건강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정말요. 예. 이게 진짜 코로나가 지금 뭐 검사하면 약간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 거의 다 코로나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만큼 많이들 걸리고 계시고. 저희 둘은 거의 한 달 만에 보는데 저 없는 동안 이무일 씨, 김풍 씨랑 합을 맞춰보셨습니다. 짜스 짜스 따라하시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컴백 기념으로 짜스 앵콜 한번 보여주세요. 더 허스키해진 짜스가 예. 저 못하겠는데요. 짜스. 짜스 짜스. 병양미로 차스 차스라 그러네요. 차스. 발음이 좀 세서 차스 차스. 자, 그리고 드디어 김지영 네. 씨가 SBS TV에 진출하는데 지난주 제가 꼬꼬무 나간 데 이어서 이번 주 꼬꼬무에는 김지영 씨가 출연합니다. 맞아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이 어떻게 다 같이 본방사수 하시나요? 요즘에 가족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저 혼자 제 자취하는 집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무튼 꼬꼬무 그 주제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주제에도 나왔나 봐요. 나왔어요? 그래요? 뭐예요? 내용이. 전두환 씨 얘기. 그렇군요. 어허. 서울의 법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3부작이에요, 심지어? 어허. 3부작이라고요? 아, 그 뒤에도 뭐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겠는데. 어허. 이번이 세 번째 편이라는 뜻 같아요. 아, 이미 몇 번 다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길 예.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 가시기 전에 내용을 전혀 안 알려줬죠?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예 철통보 안으로 그쵸? 아예 내용을 모른 채로 와야 되고 아예 주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드니까 이거 뭐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어? 진짜.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래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느낌을 주면서 리슨을 해야 되는데 리스너가 아예 모르면 그러다가 더군다나 축구 내용이 막 나오면 전 더 상식이 더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긴장했는데 다행히 저는 진짜 축구 내용이고 제가 꽤 그래도 아는 분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막 다행이다. 예, 오히려 막 그 유출된 줄 알았어요 제작진이. 예, 막 맞췄거든요. 아 이분 그분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녹화할 때 분위기가 좀 쎄했습니다. 되게 똑똑의 모먼트로 나오시겠네요. 진짜 근데 하나도 안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그 긴장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이제 모르고 가는 거니까.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렇죠. 전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여기에 또 저를 불렀으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긴 하지만 아니요. 꼭 보겠습니다. 5612님, 지영씨가 배영한테 준 모자 커플 모자였던 거 아시나요? 지영씨 무슨 의미로 커플로 모자를 샀나요? 언제 맞춰 쓰고 오실 건가요? 아 근데 같은 모자인 거 모르셨죠? 저도 똑같은 걸 샀어요. 아 사셨어요? 네, 뉴욕 매치 모자? 맞아요. 왜 물음표가? 효도 모자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따로 쓰면 그냥. 눈욕 모자. 서로 이제 눈욕 배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욕. 원 플러스 원인가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저 준 거예요? 아, 그럴 리가요.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 네, 정 가지고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모자를 좋아하거든요. 사려고 딱 했는데, 예쁘잖아. 내 거 사고 오빠 대대님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샀죠. 그 의미 부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샘플 아니냐고. 원 플러스 원이라 샘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건님, 배영이 바빠서 프랑스에서 잘 못 먹었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배영이 프랑스 갈 때 지영님에게 프랑스 맛집 리스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왜 안 주셨어요? 네? 제가 이거를 한번 그 돌아갈 때 한번 싹 봤는데 다 코로나 이전인 거예요. 예예. 이미 거의 3, 4년 전에 업데이트된 거여가지고 그냥 너무 옛날 거다 괜히. 그럴 때 추천드리기 좀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어야지 추천해드린 너무 옛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안 보냈어요. 그래요. 어차피 혀가 길다고. 예, 혀가 길다. 알아서 잘 먹을 거다 저 형은. 인스타 360 안 줘서 안 줬다고. 그러네. 언제 주세요? 그거랑 지금 교환이 없구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360도 좀 옛날 거긴 해요. 예. 아무튼 저는 이번에 맛집 리스트를 받았어도 아마 거의 못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바빠가지고. 네. 근데 보니까 그 슬슬 이제 같이 출장을 갔다 온 팀들, 다른 분들, 뭐 그런 분들의 SNS를 슬쩍 보니까 네. 은근 다녔더라고요. 틈틈이. 그러니까 저만 죽어나고. 일정이 보통 어떻게 됐어요? 일정이 보통 이제 하루에 하나 중계를 하면 그래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이 나면 볼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중계라니까. 너무 힘들어. 아예 그냥 진짜 잠만 자고 그냥 도시락 먹고 이랬는데.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공리주의구나. 저 한 명의 희생으로 다들 행복했다면 그건 된 거야라는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네. 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너무 빅소리 나는데 어떡하죠? 맞는 숫자를 쉴 거예요? 어떡하면 좋죠? 아 오늘 좀 불안불안하네요. 진짜 영향미 어떡하죠? 방송 끝날 때까지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물 마시고 코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네. 그 응급휴지 좀 그럼 여기서 코를 든든하게 부탁드려요. 든든하게 여기서 아니 뭐 풀라고 좀 가면 밖에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해볼게요. 네. 많은 생각을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할까요, 피디님? 네. 네. 결정하기 힘든 서부터 바로.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 잠시만요. 다시 드릴게요.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네. 오, 승무원 톤이라고 하신 분 있고. 후룩 한번 했죠, 방금. 괜찮아요. 예. 네.
현재 2주 안맞데이가 됐고요. 오늘까지 안 맞으면 벌칙 영상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가장 난해한 패션이에요. 아, 불안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저희 둘이 제일 안 맞았던 주제. 예. 쇼폼 영상으로 미리 생각하는 거 있나요? 쇼폼을 잘 안 보는데 그때 막 나루토 이런 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뭔지도 다 까먹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삐끼삐끼 삐끼삐끼는 그거 아닙니까? 요즘 유명한 그 치어리더 분이 하시는 그 야구장에서 오. 아웃송 그죠? 아 그래요? 예. 아 안다 안다. 예. 그거는 그렇구나. 그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나루토 뭐 이런 것들. 나루토 예. 상당했죠. 그렇죠.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오늘 맞으면 되죠. 오늘 패션 컨셉은 병양미? 뭐예요? 저는 오늘 약간 연목가에서 산책하고 책 읽는 여자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디님 덕분에 뱉어놓는데 왜 그런 컨셉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컨셉을 잡고 입은 건 아니지만 입고 나니까 그래서 상당히 청순한데? 라 생각했는데 책은 뭐예요? 책? 책은 원피스? 책 그냥 약간 인문학 책 읽는 인문학 책? 원피스도 아니고? 원피스 안 어울려요 근데 병양미 룩으로 약간 모네 그림 같은 느낌? 그렇죠.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네. 볼 수 있는 참고로 저는 오랑주리 못 갔습니다. 오 예. 진짜 얼마나 더우셨어. 오랑주리는 고사하고 그 파리 그 시내 시내를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귀국 계속... 직전에 에펠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뼈 빠지게 일하다 오셨네요. 예. 아무튼 오랑주리 느낌이다 오늘. 모네 느낌. 모네로 가죠. 예. 배디님은 어떻게 입으셨나요? 저요? 저도 그냥 여름 패션. 예. 시원하게. 어? 하늘하늘한. 아 모시 삼배 모시 메리. 검은 삼배. 예. 검은 삼배. 그렇죠. 맞아. 너무 덥잖아요. 예, 오늘 또 스케줄이 앞에 있어가지고. 예. 뭐 하고 오셨어요? 아니 뭐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게. 아 뭐 있습니다. 엠바고. 예. 그렇군요. 예, 이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대단할 수도 있고. 아 어쩐지 메이크업을 살짝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결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린이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 너무 더듬어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뭐 어차피 편집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에요. 생방이 뭐 아니어서 원하면은 이제 한 번씩 그 흥하고 오셔도 되고 예. 왜냐면 이거는 모든 그 코로나 시절부터 출연자들이 네. 많이 또 겪으셨던 거여서 아 그래요? 예. 다행히 선배님들이 계셨구나. 댓글에 김지영 흥해라 김지영 흥해라 흥해라 지영 흥해라 흥해라 그 흥이에요. 자, 주린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액세서리는 실버가 좋을까요? 골드가 좋을까요? 요새 금값이 올랐다는데 투자 목적으로 금반지처럼 골드 액세서리들을 몇 개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영님은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액세서리, 골드 아니면 실버. 네. 스뎅. 아니, 댓글에 스뎅도 있는데. 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상한 소리들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액세서리 근데 투자 목적으로 금 사려면 진짜 그 노란 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골드바? 네 아, 근데 뭐 반지도 소소하게 또 할 수도 있죠 예. 좋아요 보겠습니다 액세서리 골드냐 실버냐 하나 둘 셋 골드 실버 아 벌써 들려요 쇼츠 네. 찍어야 될 것 같아 실버 액세서리 사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피부 톤에는 실버가 더 잘 받아서 실버가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지금 목걸이 하신 것도 실버인가요? 그쵸? 백금? 금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화이트 골드라는 뜻이죠? 대신자. 백금 하고 있으면서 혼자 저는 톤이 실버 톤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 채팅창에 많이 아픈가 봐라고. 브레인토그가 좀 있나봐요. 백금을 실버라고 우겨요? 그쵸. 아 근데 저 실버 주얼리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백금을 했을 뿐이지 실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은 제품이 많으세요? 은 제품 많아요. 네. 근데 은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이렇게 변색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변색되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목걸이같이 약간 자글자글한 어떤 재질을 변질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뭐라 하죠? 지퍼백. 지퍼백에 넣어놓으면 변색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는 편이고 그리고 은 액세서리가 차고 있을 때는 또 녹슬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관리하기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은 제품은 제가 한번 정말 옛날에 옛날에 커플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은이 좀 싸니까 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과 은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을 때 그걸 하고 이제 깨진 다음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꺼매져 있더라고요. 썩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나 분명히 은을 샀는데 왜 이따위로 됐지? 그래서 속은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알고 보니까 은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 그런 상식도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댓글에 소설 집필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읽어요? 네, 아니고요. 네. 자, 아무튼 백금을 좋아한다 이거죠? 네. 근데 왜 골드 고르셨어요? 네? 아, 골드가 좋아 보여서. 아,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도 않고. 예, 골드는 골드 아닙니까? 액세서리 근데 구매하세요, 베리님? 아니요. 너무 단호박을 깜짝 놀라. 예. 아니요. 집 그리고 집에 이제 골드 바 같은 거를 이제 놔두면 좋다 그러는데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 뭐 이제 만약에 실버랑 네. 화이트 골드를 준다. 뭘 고르시겠어요? 그러면 화이트 골드. 아니 준다면 준다면 뭐 하나 고르라면 굳이 변하는 걸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요. 화이트 골드. 네, 그렇습니다. 하나 안 맞았고요. 김운호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분은 운동화살 때 하얀색을 선호하세요? 까만색을 선호하세요? 신발색 취향도 전자기기처럼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때가 타지만 깔끔한 하얀색? 아니면 우중충해 보이지만 때가 안 타는 검정색? 신발도 잘 관리하면서 신으시는 편인가요? 운동화 색깔?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 그래요. 자, 운동화입니다. 운동화. 운동화. 딱 운동화. 운동화. 하얀색이냐, 까만색이냐. 하나, 둘, 셋. 하얀색. 하얀색. 오. 저는 약간 틀릴까고 하고 말했는데 하얀색 고르셨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것도 하얀색이고. 저는 근데 전 또 검은색 신었어요. 오늘 어닝 브릿지가. 왜 이렇게 다 거짓말만 하고 그래요? 네? 오늘 어닝 브릿지가 상당합니다. 본인이 안 맞고 있어요. 저랑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요. 거짓의 삶이라고 하시군요. 거짓의 삶. 예. 네. 아무튼 그 신발 재질에 따라서인데 저는 재질. 예 저는 이제 예전에 까만색 운동화를 많이 샀던 이유는 구두 대신이었어요. 아, 정장을 그렇구나.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옷을 갈아입을 때도 검정색 운동화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같이 할 용도로 예. 운동화를 사셨구나. 예. 근데 이제 그냥 운동화를 산다면 무조건 화이트. 화이트요. 예. 물론 이제 빠는 거는 되게 힘들긴 하지만 네. 요즘은 뭐 맡겨도 되니까. 맞아. 네. 일단 하나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이 여름에는 뭘 신어야 되는 겁니까? 여름에 근데 전 평소에도 웬만하면 하루에 만 보는 걷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한 신발만 찾아요. 발음이 방금 진짜 운동화? 편한 네 운동화 위주로 신고 굉장히 편한 샌들을 신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샌들 남자들은 뭘 신는 게 좋을까요? 여름에 뭘 신는 모습이 제일 그나마 괜찮나요? 전 운동화가 좋은 것 같아요. 남자도 그냥 운동화. 샌들. 샌들도 뭐 괜찮죠? 양말 신으면 절대 안 되나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연령대가 확 높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근데 저는 항상 보면은 샌들을 맨발에 신는 것보다 양말 신고 신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좋아 보인다. 패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근데 예뻐 보인다도 아니고 좋아 보인다. 예, 좋아 보인다. 왜냐면 맨발에 신으면 좀 그쪽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양말 신고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눈이 편안하다. 네네네. 남의 맨발에 샌들 신고 있는 거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약간 어디 발꼬락을 보여?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좀 그냥 그런 느낌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방송국 갈 때 네. 가끔 선택하는 페이크 모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검은 양말에 검은 슬리퍼를 신어요. 그걸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대님만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몰랐잖아. 몇 번 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정말요? 채팅창에 응 너만 몰라. 있고. 배대님만 모르시는 배로만 쇼라고. 네. 왜냐면 맨발에 슬리퍼를 신으면 딱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흰 양말에 흰 슬리퍼는 아직 없어가지고. 집에 검정 슬리퍼가 있어서 딱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두 신었겠지라는 느낌을 받는
아 근데 그렇게 신을 저는 약간 그래도 슬리퍼 신는 이유는 양말조차 신지 않을 정도로 간소화하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으면 더 편해하세요? 왜 아, 그렇게 신으세요? 아니 물론 맨발이 편한데 맨발에 슬리퍼 신고 있으면 딱 보이거든요 사람들 네. 시선에. 근데 이제 슬리퍼 색과 같은 양말 신고 있으면 은근히 이게 보호색이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다음부터 발만 체크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실험 검정색이 끝나면 이제 흰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흰색 양말에 흰색 슬리퍼.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고요. 네. 슈프림 팀 나만 모르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잘 간다. 오빠 근데 이게 이에 붙는데 맞아요? 응? 붙여놔. 어차피 다 없어져. 아 그래요?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붙었다고? 잇몸도 아니고? 이에 붙었는데요? 왜 밑으로 살짝 내렸어? 그러니까요. 더 올려야겠다. 뭐 이쑤시겠다죠? 아니 그냥 냅둬. 왜? 괜히 충치 생길 것만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거 그 노슈가 무가 무설탕에 그 천연 사탕이야 목캔디야. 독일 목캔디인데 내가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근데 충치라는 건 그리고 그 표면에 묻은 것 때문이 아니라 몸의 성분 때문에 생긴다고도 하더라고. 진짜요? 치과 선생님. 몸의 성분이요? 몸의 전체적인 당분을. 아 진짜. 진짜 잘하시네요. 2부 시작할게요. 배송자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패션입니다. 현재 하나 맞고 하나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5093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5093님, 전 갇혀입는 자리가 아니어도 일상복에 셔츠에, 일상복으로 셔츠에 넥타이를 자주 하고 다녀요. 패자랄들은 그렇게 입는다고 하더군요. 일상복에 메고 다닐 넥타이 디자인은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 무늬도 없는 민무늬 아니면 세련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넥타이. 넥타이 디자인으로 민무늬 혹은 스트라이프. 셔츠에 넥타이를 자주 하고 다니신다. 일상복으로. 위에다가 뭐 이렇게 자켓을 입진 않으시고. 신기하네요. 여름이니까. 왠지 반팔 셔츠에 넥타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 80년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세일즈맨. 그 약간 느낌. 벨트 이렇게 하이웨스트 팬츠에. 그렇게 되게 탁 차시고. 아무튼 뭐 멋있게 하고 다니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면 넥타이 디자인으로 민무늬 대 스트라이프. 네. 하나, 둘, 셋, 민무늬. 오. 저는 사실 넥타이 잘 모르는데 스트라이프 너무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프는 자켓을 꼭 입는 게. 아, 그게 그래야 그 예쁩니다. 예. 아. 스트라이프라는 건 살짝 이렇게 보여야 괜찮은 건데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셔츠만 입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셔츠에다가 타이를 했는데 굉장히 멋있다? 그러려면 민무늬여야 될 것 같아요. 단색. 맞아요. 예. 맞아요. 저 형이 뭘 알아라고 지금. 여러분 정장은 좀 알아요. 형이 뭘 예. 알아. 예, 정장은 좀 알아요. 예. 네. 정장 그래도 많이 입으시니까. 네네. 자, 일단 두 개 맞았고요. 다음요. 2820님. 두 분은 오늘 옷차림이나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OOTD, Outfit of the Day, 오늘의 패션 사진을 찍으시는 편인가요? 혹은 거울 셀카도 찍으세요? 배디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OOTD 사진 찍는다? 안 찍는다? 진짜 거울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찍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아, 화장실에서? 아, 화장실에서는 아, 있어요. 화장실에서? 네, 있어요. 여자분들은 화장실은 어떻게 돼? 남자들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예.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폰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네, 맞네. 예. 약간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어떻게 찍나요? 여자들은 약간 쫙 소리가 나는데 약간 이렇게? 왜 약간 틸트 시키죠?
이렇게 해야지 얼굴이 네. 살짝. 아 근데 이걸 안 보고도 화장실 셀카를 찍는 거예요? 약간 감에 의존해서. 아 감으로? 아니면 요 정도? 이렇게. 어허. 얼굴 위주로. 얼굴 위주로. 네. 남자들이 이렇게 찍는 이유는 보통 약간 몸에 자신이 있다거나 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약간 쓱 몸에 음영을 주면서 남자들은 몸 위주로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벌써 그렇다면 그런데, 골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보통 여자분들이 OOTD를 찍는 게 그 어디서 찍어요? 화장실이 아니라 보통 약간 뭐 현관문 앞 아니면 아~ 뭐 매장 거울 이런 거? 저도 많이 찍지는 않는데 화장실에서 많이 찍진 않는 것 같고 화장실의 빈도수가 가장 낮아요. 낮은 것 같고 바깥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쁜 거울들 있잖아요. 공간 갔는데 조명이 괜찮다, 전신 거울이 있다 이럴 때 찍는 것 같아요. 카페나 백화점 거울, 카페 거울. 어, 백화점 잘 나와요. 카페 입구에 있는 거울. 그렇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고 그러나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반사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런 거는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못 써요. 네. 그래요. 도로의 반사경. 네, 반사경에서 이렇게. 어, 나 찍어본 적 있다. 볼록 렌즈. 어, 찍어본 적 있어요? 거울만 보이면 다 찍는구만. 저 많이 찍는 편인가 봐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OOTD 사진. 이거. 찍는다, 네. 안 찍는다. 오늘 옷차림과 외모가 괜찮다라는 생각일 때. 베리님도 진짜 괜찮을 때를 상상해보시면 네네. 아, 너무 괜찮다. 진짜 역대급이다. 언제는 너무 잘생겼다 하는 느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찍는다, 안 찍는다. 하나, 둘, 셋. 찍는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찍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방송 때문에 의상을 입거나 이제 세팅을 좀 했을 때 네. 제 같이 다니는 친구가 많이 찍어줘요. 아~ 네, 많이 찍어주고 또 순순히 저는 응합니다. 카메라 좀 쳐다보지 마시고 뭐 하는 척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세요. 대본 이렇게 보는 듯. 표정 너무 근엄해요. 네, 열리라는 느낌.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OOTD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셀카는 아니지만 OOTD이긴 하니까. 그렇죠. 셀카는 정말 저도 그 폰을 한번 이렇게 쓱 봤는데 진짜 셀카가 아예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 셀카는 저도 셀카는 많이 안 찍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찍어 진짜. 근데 막 그 갤러리 봤는데 또 언행불이지. 막 2000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180장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뭐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이게 요즘은 자기 표현이랑 자기 기록이 되게 중요한 시대니까 그렇죠. 한 군데에서 막 100장 찍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 건지는 거니까. 그래야 몇 장 또 예.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류지우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키가 큰데 엄청 말랐어요. 근수조가 되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근육은커녕 살도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어접이라 옷을 입으면 아빠 옷 걸쳐 입은 것처럼 별로네요. 이럴 땐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될까요? 마른 사람들은 박시하게 입으면 더 말라 보인다고 하던데 옷을 아예 크게 입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제 사이즈에 맞게 입어야 할까요? 마른 체형, 오버핏? 아니면 사이즈 맞게? 그래요. 좋아요. 마른 분들은 특히 이제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어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면 말랐는데 뼈다구까지 이제 좀 좁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틀이 굉장히 넓게,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는데 몸만 엄청 마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뼈대가 예. 진짜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프레임은 커 보이는 게 포인트인 거죠. 예. 자, 오버핏. 아니면 사이즈 맞게 마른 체형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오버핏. 오. 오늘 한 달 만에 뵀는데 아주 잘 맞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좋네요. 그 파리 갔다 왔기 때문에 패션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많이 보고 네. 오셨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보지 뭐 물론 저도 화면으로 본 거지만. 예. 네. 그래요. 아무튼 오버핏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른 체형을 커버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사이즈 딱 맞게 입으면 진짜 뼈대 그대로 다 보이니까 여자분들도 어깨 너비에 신경 쓰시나요? 아 근데 저도 어깨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박시하게 입으면 훨씬 체격이 커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입긴 하는데 그래요? 네.
아, 얼굴 크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어깨, 아, 비율 때문에.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이 어깨가 막 넓은지 좁은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랑 뭐 비율도 잘 안 보이고. 화면에 나오면 이게 티가 나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뭔가. 얼굴이 작고 어깨가 넓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자분들 신경 쓴다 이거죠? 신경 쓰겠죠? 맞아. 그래서 어깨가 좁은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 이렇게 셔링 있거나 퍼프 있는 옷들 많이 입더라고요. 셔링이 뭐예요? 그 주름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어깨가 있어 보이니까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흥미 없어 보이세요. 팬을 지금 거의... 쇼링. 그렇군요. 만두피 같은 그런 거 얘기하시네요. 프릴? 만두피. 프릴. 프릴과 만두피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인지 잘 몰랐는데. 딤섬 같은 옷을 입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소롱포의 그 약간. 그렇죠, 그렇죠. 튀어나온 거. 네. 과잉 포장하는 거. 남자분들 몰라요, 쇼링 하면. 제가 그래서 대신 여쭤봐드린 겁니다. 만두피. 만두주름입니다. 맞아요. 이해된다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 번에 납득되긴 하네요. 자, 네 개나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익명 권님 거. 남편이 머리숱이 빠진다고 머리를 아예 밀어버렸는데요. 머리가 밋밋하다고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으려고 해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머리가 눈에 띄니까 옷이라도 무난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밑머리에 화려한 셔츠 아니면 무늬 없는 셔츠. 용국이 형 사연 아니냐고 하셨는데. 아, 용국이 형님.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셨다, 과감하게. 근데 이제 셔츠를 화려하게 해서. 자, 화려한 셔츠 대 무늬 없는 셔츠. 하나, 둘, 셋. 화려한 셔츠. 왜요? 민머리에 민무늬 해라. 그 얘기예요? 민머리. 네. 민머리 민무늬. 승복 느낌으로 가라. 민민 조합. 민민. 민민 패션. 민민 패션으로 가자. 저 아, 댓글 너무 웃기다. 네, 저는 화려한 셔츠 입으면 괜히 또 너무 여기가 화려해야 되잖아요. 말 되게 조심하게 되네. 하나도 안 조심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여기도 여기도 화려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더 옷이 조화로운데. 머리도 화려해야 된다.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정윤국 씨를 본 적은 있죠. 네. 네. 보면은 그 옷을 굉장히 튀게 입거든요. 엄청 튀게 입으시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라. 아, 근데 저는 그 늘 그 모자 쓰신 것만 봐가지고 몰랐어요. 아까도 여쭤본 게 그 잘 몰라가지고 그랬나? 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아, 제가 헤어퍼핀 사왔다고. 늘 뭔가 액세서리 착용하시는 걸 봐가지고 저는 뭔가 좀 남편께서 화려하게 좀 입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무늬로 그것까지 이제 통제해서 좀 본인 삶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 네. 그렇네. 근데 그걸 간과했다. 화려한 무늬 셔츠를 입고 싶어 하시네. 그렇죠. 그럼 입으셔야죠.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키우던 댕댕이가 이제 그 뭔가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탈모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한 그 인생의 절반 정도를 탈모 상태. 몸에 털이 많이 빠져. 얼굴에는 오히려 털이 있는데 몸에 좀 털이 없어서 옷을 이제 사서 항상 입혔거든요. 추워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화려한 걸 저도 사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무슨 심리일까? 그래도 예쁘게 모르겠어요. 네. 털과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 털과 같은 것이라기보다 약간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걔는 안 느끼겠죠. 주인인 제가 느낀 거고. 그렇구나. 네. 보상 심리로 약간 옷이라도 좀 화려하게 입혀주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유사털로. 그렇죠. 예. 자, 일단 두 개 안 맞았고요. 네. 다음 김슬기님 거. 김슬기님. 좋아하는 누나랑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전 등산화나 기능성 의류가 없는데요. 누나는 등산이나 자전거를 좋아해서 땡스타에 인증샷도 자주 올리거든요.
구색을 맞추려면 옷이랑 신발을 좀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등산은 즐기지도 않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운동화 집에 있는 다시 읽을게요. 무리하지 말고 운동화에 집에 있는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갈까요? 등산복과 신발 살까요? 말까요? 새로 구비를 하시는지 말릴지. 그래요. 좋아하는 누나랑 등산을 간다. 자, 등산복 등산화를 산다 만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사면은 운동화에 집에 있는 회색 트레이닝복이 같이 입게 되는 건가 이거를? 그렇죠. 예, 집에 있는 옷으로 그냥 편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가는 거죠. 산에 가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산에 간다고 할 때 입는 그 아웃도어 기본적인 네네. 평균 룩이 있는데 뭐 서울로 치면 뭐 청계산 간다. 뭐 그랬을 때 그냥 사실 운동화에 트레이닝복으로도 충분히 정상에 갈 수 있거든요. 예. 자, 풀세트 구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어? 잠깐만. 근데 회색 트레이닝복이라면 산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번복 불가. 회출하면은 진짜 이건 사야 된다. 절대 말립니다. 일단 저는 아무리 좀 낮은 산이어도 등산화는 꼭 신자.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이게 달라요. 아, 그래요? 그냥 운동화 신었을 때 발목 돌아가는 거랑 예, 버텨주는 거랑 이 밑창도 다르고 그리고 운동화 이제 진짜 버릴 거면 산에 한번 신고 가면 괜찮은데 어지간하면 운동화 밑창 산 갔다 오면 싹 안 좋아집니다. 망가지는구나 어차피. 예. 그래서 등산화는 일단 무조건 사야 된다. 예. 등산화 필요하다. 예. 그리고 사는 김에 등산화에 맞는 아웃도어. 같이 살아. 예. 어차피 그 누나랑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사실 거의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운동하면 좋잖아요. 이럴 때. 좋죠. 예. 이왕 사신 김에 또 하고. 근데 확실한 건 회색 트레이닝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회색 트레이닝복이 그렇게 별로예요? 아니 왜냐면 회색 트레이닝복이 땀에 젖으면 이 사람이 어느 땅구멍에서 땀이 가장 많이 나는지 다 보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이 사람의 신체 구조상 어디가 가장 땀이 많이 나는지 다 보여요. 전 절대 안 돼. 회추는 안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디가 이제 누수가 되는 거지 누수탐지 누수탐지복. 대동여지도로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수탐지. 땀동여지도. 네. 땀동여지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위험해요. 물론 이제 트레이닝복도 재질에 따라서 이제 땀이 안 비치는 옷들도 있긴 한데 이번 그런 게 바로 아웃도어룩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아웃도어룩이죠, 네. 그렇죠? 한 세트 구비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있나요 등산복? 저는 없는데 그 어차피 여자분들은 레깅스를 많이 입잖아요. 아 산에 가세요? 산 가끔 가요. 레깅스 입고 위에다가 근데 이 아웃도어룩을 입어야죠. 근데 그것도 뭐 바람막이 이런 것도 사실 있으니까. 아 그 정도로 기능성 의류가 있기는 하니까 꼭 그 라벨이 등산복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안 샀는데.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남자분들은 또 레깅스에 바람막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데이트 그러고 가시면 큰일 나요. 나왔어, 쩌네. 오, 노우. 예. 제발 사세요. 예, 남자분이면. 예. 네, 하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 사연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자분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한번, 저기, 그 아울렛이 많아요. 아웃도어 아울렛이. 우리나라가 아웃도어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모여서 파는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저도 히말라야 갈 때 아웃도어를 그 아울렛에서 풀 구매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구나. 네네네. 네, 또말라야라고.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예상되시죠? 히말라야 가신 건 진짜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겨워 죽겠네, 진짜라고 하신 분이고. 예. 네. 자. 그리고 네 개 맞고 세 개 안 맞았고 다음 네. 박은경님 거. 아, 맞아야 되는데. 네, 사장님 앞에서 현안 업무 PPT를 20분간 발표해야 되는데요. 위아래를 검정색 정장으로 맞춰 입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그냥 산뜻한 민트색 셔츠를 입는 게 나을까요? 단정하기만 하다면 색깔은 상관이 없을까요? 검정색 정장 아니면 민트색 셔츠? 가보겠습니다. 검정 정장이냐 아니면 민트색 셔츠냐. 하나 둘 셋. 정장. 민트색 셔츠.
또 왜? 아주 그냥 아니 민트색 셔츠 왜? 아 근데 흰 제... 셔츠면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제... 민트? 제 생각엔 이 박은경님의 사연에 나오는 민트색 셔츠는 파스텔 톤의 민트가 아닐까. 아, 아 설마 진짜 그 쨍한 민트 있겠어요? 와 약간 반 아닌가? 민초단만 좋아하는 그 색이 아니라 그래, 그런 약간 이런 느낌 말고 진짜 그냥 파스텔 톤 저런 하늘색 같은 네 예? 하늘색보다도 뚜껑. 여리여린한 색깔로 아, 상상했거든요. 이런 느낌 네. 아 근데 그 현아논문 PPT는 사실 그냥 말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색인가요? 이거보다도 연한 거 생각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누가 그 민트 초코 민트로 셔츠를 만들겠어요? 그 말이 돼요? 누가 해봐요? 쌈무? 쌈무색? 어 쌈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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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쌈무민트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컬러를 패셔너블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모르겠는데 민트색 셔츠라니까 대텐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바로 민초색을 생각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경기 일으키시면 당연히 검정이죠. 아, 쌈무색 셔츠. 그럼 쌈무 셔츠라고 해야지. 그러네. 민트색 셔츠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검정색 정장 대 쌈무 셔츠면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검정색 정장 대 쌈무 셔츠. 네. 정장이요. 아 진짜?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리고 PPT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복장에서 먹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중계할 때 그 정장을 꼭 입는 이유는 캐스트복 같은 느낌. 어느 뭔가 정도. 딱 정하는 전해드리는 느낌. 갖춰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준비된 자세 느낌으로. 예. 스티브 잡스면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예. 그 정도의 능력을 제가 상상하고 세팅하고 고르긴 했어요. 예. 일단 네, 4대 4 됐어요 벌써. 네. 아, 상진이님 거. 네. 지영님 땡튜브 땡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목소리 목이 목이랑 이상하네. 혀랑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마비가 되는 연동이 봐요. 돼요 원래. 죄송하네요. 네, 목 상태가 안 좋으면 발음도 원래 잘 안 됩니다. 오, 다 감사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영님 땡튜브 10만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돼서 비싼 영화 티켓이 두 장 생겼어요. 고급 영화 관람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편하게 영화 보기 좋은 추리닝 세트를 입을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맞게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을까요? 추리닝 세트 혹은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추가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추천한 채널명 김지영의 구조됐다와 추천 구독자명 도핑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까지. 아 이게 김지영 씨 그 땡튜브 채널 구독자 이벤트 하셨어요? 아 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여름이라 너무 덥고 이러니까 네네. 그 영화 스위트관 이런 데 있잖아요. 영화 스위트관을 네, 1인 1매요, 2매요? 2매로 드렸죠. 2매로. 당연히 두 분이 보시니까 영화는 그럴까요, 과연?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혼자 보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받으신 분들 중에 한 장 나오면 보내주세요. 당연이라니. 보통은 두 분이 보시니까. 저도 진짜 혼자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난리 났어요 지금. 물음표 그러니까, 물음표 예. 화나셨어요. 그러니까 베테너들은 사실 혼자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개면 더 좋죠. 그럼 두 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같은 날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날짜는 계속 1년 동안 고르실 수 있어서. 아 그럼 뭐 잘 골랐죠. 두 번 보세요. 네. 네. 자, 고급 영화 관람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냐. 편하게 추리닝 세트 아니면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추리닝 세트 대 셔츠와 청바지. 하나, 둘, 셋. 추리닝 세트. 어디 무슨 뭐 디너쇼 가나요? 영화관 가는데 뭐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어. 예, 그런 걸 누가 따져요? 영화관 어차피 이제 불 다 끄고 영화에 집중하니까 예. 셔츠에 청바지보다는 편하게 관람하시는 그러니까.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디너쇼. 오페라 보러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영화는 어차피 그 앞에서 누가 복장 가지고 저기 신발 제대로 된 거 신고 오세요.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티켓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프리미엄 영화관들은 오히려 좌석수가 한 20석 이러니까 사람이 더 없어서 서로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편한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트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로 누워서 거의 볼 수 있는 거? 어, 맞아요. 맞아요. 그죠? 리클라인 되는 좌석에. 어, 그거 보시면 그 영화 이렇게 영화관 스크린에 걸리는 사람들의 수많은 맨발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뒤에 누르면 그냥 그 신발 벗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다들 발꼬락들이 다 보여요. 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보시니까. 예. 발꼬락 싫어하시는데 좀 근육이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뒤로 제끼고 보는 것보다는 살짝 이제 등 맞이 올린 다음에 보는 게 나아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구조 뗐다 네. 아니면 도핑이 이거 어떠세요? 아, 정말 추천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적용될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도핑은 안 된다. 도핑이라고 제가 둘 중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구조 뗐다요, 도핑이에요. 둘 다 최악이다. 둘 다 안 된다? 김지용이 구조됐다. 핑핑이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핑핑이. 예. 핑핑이 귀엽네요. 핑핑아. 핑핑이들 안녕. 핑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조됐다는요? 구조됐다 이거는 그 유튜브도 노란 딱지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그럴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감이 예.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됐다의 도핑이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노란 딱지.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4가 됐고요. 네. 다음요. 네, 1803님 사연입니다. 여친이 최우식 배우의 엄청난 팬인데요. 여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우식 배우가 입었던 셔츠를 손민수에서 입는 건 어떨까요? 예쁨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추리닝처럼 편한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걸 선호해요. 스타일 변화를 주는 겸 최우식 배우의 셔츠를 산다. 아니면 오히려 비교될 수 있으니 만다. 최우식 셔츠 산다 만다. 어떤 셔츠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셔츠든 뭐. 어? 벌써 약간 무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완전 밟은 것 같은데 방금.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사라? 어? 셔츠를 사지 말고? 일단 해볼까요? 그래요. 최우식 셔츠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산다. 왜 사요? 화냈어. 왜 화냈어요?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아, 저도 최우식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최우식 배우님이 입은 거를 제가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입고 나왔다 이러면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건지. 아, 그래요? 어, 셔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사봐야 안다. 사보고 느껴라. 그래야 다음에 이런 비슷한 행동조차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봐라 한번. 좋아요. 예. 네가 입으면 죄의식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퇴근 뜯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그러게요. 근데 약간 한번 당해봐라라는 마인드 아닌가요? 네. 메리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해봐라 중에 당했을 때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는 것이 있고 교훈이 되는 네, 것이 교훈이 있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교훈이 된다. 예. 중요한 건 셔츠가 아니다. 그렇죠. 예. 자, 5대5 됐고요. 네. 오늘 그러면 맞대이와 안 맞대이를 결정할 마지막, 아, 마지막 하나의 사연을 좋아요. 보겠습니다. 2918님. 속옷 팬티를 새로 사야 하는데 브랜드 속옷은 한 개에 거의 2만 원 꼴이에요. 근데 요새는 팬티도 패션으로 치잖아요. 일부러 로고가 적힌 밴드가 보이게 올려있는 분들도 있고요. 브랜드 팬티를 살까요? 아니면 세 개에 15,000원도 안 하는 일반 팬티를 살까요? 브랜드 팬티 대 일반 팬티. 누가 그렇게 밴드를 보이게 치켜 입죠? 어, 그런 사람들 있나요, 요즘에? 예전에 무슨 화보 같은 데서는 뭐 이제 모델분들이 그렇게 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이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아니요. 없죠. 명치까지 누가 올려 입어. 그걸로 배꼽을 가린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화보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중에 상의 탈의 하고 찍는 화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살짝 이게 보이는 거를 어디서 뭐 잡지 같은 데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일반인들이 위에다 또 상의를 입으니까 보일 리도 없고. 크롭티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팬티 보이는. 그러니까 남자분이면은 그게 크롭티를 입어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상의가 있는데 그게 보인다는 건 그 위로 입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패션을 입어요? 그지 않나요? 네? 아, 너 입지만 그걸 이제 팬티에 넣어 입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이면 오히려 모르겠어요. 뭐 탱크탑을 입는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쪽이 보이려면 일단 물리적으로 그죠?
위에 상의보다 그 속옷을 더 올려 입어야 되는 거죠. 좋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일단 브랜드 팬티 일반 팬티 이거는 그 보이게 올려 입는 걸 떠나서 브랜드 팬티를 사느냐 아니면 일반 팬티를 사느냐 세 개에 15,000원. 브랜드 팬티는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을 하나? 뭐 하나에 2만 원 꼴이라고 하니까 2만 원? 세 배 차이 거의인 거죠? 가보겠습니다. 브랜드 일반 하나 둘 셋 브랜드 일반 팬티. 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배신을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보이게 올려 입는 걸 떠나서 세 개에 15,000원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은근한 도전의식이 있으신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브랜드 아니에요. 아, 이렇게 신나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브랜드 팬티 하면 지금 엥? 제가 얘기했죠. 엥? 약간 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어, 더 병약해진 표정인데? 눈이 더 깊어졌는데? 아 큰일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안맛데이 3주차 정립됐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트시다니? 아니 방향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알아요, 요즘 알아요. CK 같은 경우에 다 한 5만 원 이상 하지 않나? 근데 그 저는 약간 유땡클로 상상하면서 했는데 브랜드랑 품질이 똑같지 않아요? 가격이 비싸다고 막 품질이 더 좋고 이런 건 아니니까 도련님이시니까 백일님 무슨 도련님 소리 따로 있어? 그냥 비싼 거 사지 뭐. 같습니다. 배송제 10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 김지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도 6개가 안 맞고 5개가 맞으면서 3주차 정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쇼폼 챌린지 추천도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발 편안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친구, 동료입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3자 객관적 시선에서 결정해드리고요. 커피와 베이커리 쿠폰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끝인사는 지영씨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끝곡은 없고요.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안녕. 아. 또 뿌려. 감사해요. 가죠, 가죠.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찍어가야겠다. 나 집에 많아. 진짜요? 응. 가질게요 그럼. 응. 감사합니다. 금방 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침 덜 나네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거든요. 하루에 한 5번 이하로 뿌리고 이번 주만 뿌리고 말아. 아 근데 맛이 진짜 이게 최상이었어. 원래 이게 이걸 많이 갖고 다니는데 마침 없네. 도핑이라니요, 여러분. 도핑할 때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 진짜. 어우. 이것도 일단 먹어야겠다. 내 감튀 어디 갔어? 왜 화가 나셨어요? 내 감튀 어디 갔어? 아니, 빨리 여기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예민. 먹을래? 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남긴 거야. 저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아니, 먹으라고, 아니, 먹으라고 아까 이 정도 남긴 거였어. 너무 웃기다. 여러분, 첫 끼입니다, 첫 끼. 진짜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촬영 길게 하셨어요? 긴 거 아니고 늦게 일어났어. 오픈부터 뗄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픈입니다. 숙보. 한국 드라마 속 초록병 정체가 세계를 퍼지는 소주아리.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니발의 축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 드라마 속 초록병 정체가 세계로 펴...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 드라마 속 초록병 정체가 세계로 퍼지는 소주알이였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K-영화, K-콘텐츠 붐은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영상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그 초록병, 소주인데 그 병 색깔이 특이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주병이 초록색인 이유는 다른 색 유리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또 재활용이 쉽기 때문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초록병이 꼭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그때부터 대사가 뭔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뭐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마법의 초록병 도대체 무슨 약이 들어있는 것이냐 저 술은 뭐냐 그린버틀 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매직 그린버틀. 근데 이제 그 소주는 사실 굉장히 쓴 술이죠. 증류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소주에 맥주까지 타 마시는 소맥도 많이들 드시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 취향을 많이 저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스키도 유행이고 하이볼도 유행이라지만 역시 K소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받는 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주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잘 안 마시고 예, 타서 먹는 것만 먹습니다. 이렇게 폭탄 말아줄 때 그냥 소주만 마시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도련님이라 그렇다고 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이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바로 대강 결정해드리는 코너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할 겁니다. 남의 사연에도 열심히 과몰입해서 결정해주는 김지영 씨와 합을 맞춰서 결정하고 저희 케미도 얼마나 맞는지 알아볼게요.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이 있으시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결정 달고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역시 샵 1077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주. 근데 화요랑 원소주는 맛있... 원소주 그때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따서 마셨는데 맛있어요? 아니 김치찜집을 맛있는데 발견했는데 김치찜을 김치찜집을 그거랑 먹으니까 요게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따서 마셔봤는데 맛있더라. 페어링이 아주 기가 막혔군요. 안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어요. 원소주 그러니까 집에 소주가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마셔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한식 이 소주랑 잘 맞는 건 이해는 깔끔한 술이니까. 그 빼갈도 그렇고 보드카도 그렇고 한식이랑 잘 어울려. 보드카가 잘 어울려요? 그냥 보드카. 막 이렇게 그 앱솔루트 타서 막 칵테일로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보드카를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냉동실에서 얼지 않거든 보드카는. 그냥 걸쭉해져 있어. 근데 그게 한식이랑 잘 어울립니다. 빼갈은 뭐예요? 빼갈 이제 고량주 뭐 그런 중국 술. 고량주는 백주는 잘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중국 음식도 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깨끗한 느낌의 그렇구나. 술. 마오타이. 마오타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싼 게 뭐지? 그 빨간 거. 뭐지? 저 한 얼마 예전에 최근에 백주를 먹어봤는데 제가 원래.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걸. 그러니까 거의 처음인데 목이. 이거 빨간 거 아니에요? 마오타이. 이게 마오타이지. 저게 저 비싸지. 모르겠어요. 비싸지 않아요? 20-30만 원 하지 않나? 비쌀 걸요. 목이 타던데요, 근데 목이 타가지고 막. 그치 위스키보다 더 진하니까. 비싸네. 수정방이 더 비싼가요? 마오타이가 제일 비싼 거 아니었나? 모르겠다. 어려운 술의 세계. 아, 50 정도에? 50만 원이라고요? 그건 거의 비싸다. 위스키 값이. 수정방은 300? 어? 아, 그것도 뭐 등급 따라 다른 거죠? 4,50이야? 비싸네. 진짜 비싸구나.
중국, 중국 음식이랑 코리안 쪽. 역시 음식 얘기가 나와야지. 음식 없이 마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건 진짜 독주죠, 독주. 브리선언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799님, 베디 저 석 달 만에 11kg를 뺐어요. 칭찬해주세요. 베디는 단기간에 최대 몇 kg까지 빼보셨나요? 이야, 석 달에 11kg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잘 유지하시고, 그죠? 뭐 계속 평생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최대한 오래 유지하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요요는 어차피 옵니다. 예, 제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달에 막 20kg씩 예전에 뺐었는데 요즘은 20kg씩은 안 빠지더라고요. 예, 10kg 정도. 예. 근데 단기간에 빼는 게 저는 체질에 맞아요. 천천히 막 한 달에 2kg씩 오래 빼자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토닥핑님, 베리 티니핑이라고 하세요. 요새 어린이들 사이에서 옛날 뽀로로만큼 인기 많은 애니메이션인데 요새 조카한테 티니핑 인형 사주느라 제 월급을 털리고 있어요. 어린이들 장난감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오, 그래요? 티니핑?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니메이션인가 보네요. 오, 굉장히 핑크색이 많이 섞인 예 귀여운 캐릭터이긴 한데 눈이 엄청 크고 이 캐릭터가 엄청 여러 개잖아요. 말하면 안 되죠, 저. 네. 때와 장소를 좀 그려주시고. 이제 방송 경력 좀 되지 않았나요? 마이크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딱 보면 네. 유령이 얘기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알면서 말해놓고는 생각하고 말하라고. 사랑의 핫슈핑? 핫슈핑이에요? 티니핑이에요? 뭐예요? 아, 티니핑이라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안에 엄청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분홍색 얘가 핫슈핑이구나. 그 그런가 중에서. 보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캐릭터 엄청 많아서 진짜. 이 인간은 누구예요 그러면? 인간? 네, 왜냐면 지금 다들 캐릭터인데 얘만 인간인데? 얘가 주인공 아니에요? 어, 얘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난입한 김에 그냥. 닝겐핑이라고 하십니다. 닝겐핑? 인간핑 아니고. 닝겐핑? 예. 도핑 조용히 하세요. 도핑 조용히 하세요. 김도핑. 아, 너무 내 스타일이었다. 자, 그러면 비싸죠. 캐릭터들은 원래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그 조카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삼촌, 이모, 부모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만드는 거죠. 털어먹는 비즈니스죠. 파리지행님, 베디 자주 출장 가는데 혹시 면세점에서 자주 사는 아이템 있으세요? 주류? 아니면 베텐 식구들을 위한 선물? 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은 사실 뭐 미리 사는 편이긴 한데 면세점보다는 주류는 저도 잘 금방 못 지나갑니다. 왜냐면 주류점 딱 가면 하! 이 위스키 얼마지? 하고 딱 검색해보면 보통 한국에 사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사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예, 당위성 때문에. 그랬는데 요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4병을 샀었거든요. 오버해가지고. 원래 2병까지가 면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2병을 더 샀는데 이 자진신고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류세가 이렇게 세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면세점 거기서는 거기 정해진 양만 사시고 특히 술은 예, 오버해서 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커피와 함께 마들렌을 먹을지 까눌레를 먹을지 휘낭시에를 먹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 배우 데뷔가 시급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비주얼 이라고 기사가 난 분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스피디님 저희가 뭐죠 이 대본을 쓰신. 피디한테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메인 작가가 쓴 거고. 작가님. 근데 사진이 진짜 이쁘게 나온 사진을
네? 기사로 내긴 했네요. 예. 일단 결점 하나 없는 완벽 비주얼. 하지만 베텐에서는 의정부 이봉주다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봉주, 네. 예. 야 이걸 이렇게 하시네. 야, 그래요. 네. 이때는 이제 풀 메이크업 상태인가요? 네, 이때 뭐 찍어야 될 게 있어서 메이크업이랑 좀 예쁘게 해봤습니다. 아, 비슷하 똑같지 않아? 아니. 다르네, 다르네. 그래요. 지금은 봉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봉기. 풀봉주. 아, 정말. 아, 이런 기사가 났군요. 테나시아 예. 정다영 기자님. 사랑합니다. 일단, 근데 저희 베텐 식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예쁜 건 인정. 근데 이제 좀 열받는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손 뭐예요? 네? 손 뭐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네? 손 뭐죠? 아니 예뻐 막 이렇게 끊어내 본인 보니까. 스스로가 난 완벽 비주얼이라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아니, 없게 이거 진짜 공개 촬영 당하는 기분이네 이거를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손이 왜 저렇게 휘어있죠 제 손가락이 검지 왜 이렇게 힘들게 돼 있어요 검지 이 정도면 거의 구부러진 거 아니에요? 네? 아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이거는 이게 야. 기사를 기자님이 일부러 약간 부끄러우라고 제목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우 데뷔가 시급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비주얼이라고 본인이 지금 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보도자료인가요? 아 진짜 어쩔 줄 모르겠네요. 네, 아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할 줄이야.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배우 데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배우를 한다, 연기를 한다는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연기하는 상상이요? 아, 뭐 상상해본 적은 있는데 저는 진짜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연 배역을 상상해봤어요? 어떤 배역? 네. 그 약간 옛날 시트콤 같은 거 상상해봤어요. 시트콤? 그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요? 시트콤 제목? 제목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거. 어. 그런 건 그래도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누구 배역? 약간 황정음 씨 이런 거. 어. 그런 식으로. 그 역할. 남은이 역이요? 어?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똑같은데? 다시. 남은이. 예. 남은이요 바로 와 정말. 예. 아 정말. 꼬박꼬박 소리 똑같은데?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 너무 웃기다. 그래요. 네. 상대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상대역으로 만나고 싶은. 내가 배우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네네. 상대역. 저는 두 분 떠오르는데요. 네네. 우선은 탕웨이님. 탕웨이님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탐탁지 않고 상대역으로 만나보고 싶은 남자 배우는? 이라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골랐는데 네. 탕웨이님 만나보고 싶고 동성으로는 이성 그러니까 남성 배우분은 저 최우식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최우식 셔츠를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왔는데 학을 떼면서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엄두도 내지 마라. 넌 참우식이다. 넌 참우식이야.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 표정이었죠? 감히 네. 어디 셔츠를 넌 죄의식이야. 감히 어디. 어딜 감히. 니가 감히. 아, 최우식 배우. 최우식 배우님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 네. 최우식 배우를 진짜 다들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저도 그러니까요. 참 좋아하고. 네. 예,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자, 아무튼 그래요. 좋아요. 배우 데뷔 시급. 결점 진짜? 하나 없는 완벽한 비주얼. 아, 어떻게 이 사진으로 이렇게. 그럼 반박을 해볼까요? 결점이 어디예요? 본인 결점을 얘기해보자.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심하셔가지고. 아, 본인 스스로 결점을 얘기한다면? 어쩜 그렇게 안광이 반짝반짝 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먹잇감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신나셔가지고 막. 본인의 결점은? 피디님 사진 그만 띄우시면 안 돼요, 네? 자꾸. 제 결점 많죠, 뭐. 많죠. 나 스스로 좀 이런 거 보완하고 싶다. 결점을 생각한다면? 없는데요. 아니 저는 더 하고 뭐 그러니까 좋아요. 뭐 나빠도 좋아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진짜 난 인형이다. 아니요. 뭐 결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결점이 없는 게 결점.
자, 알겠어요. 그러면 3331님. 망한 것 같아. 뭘 망해요? 지영, 예인 두 분 여행 프로그램 잘 추진되고 있나요? 친구들 여행 가면 지영님은 어떤 담당을 주로 하시나요? 맛집 검색 담당, 길 찾기 담당, 조용히 따라가는 담당? 아, 일단 그 여행 프로그램이 예인이가 9월 중순까지는 엄청 바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아직은 중단된 조금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제 담당. 저는 근데 세 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맛집 검색, 길 찾기, 따라가기 다 해요, 셋 다. 아, 피 성향인데도 또 검색하고 길 찾기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군요. 아, 그럼요. 길은 진짜 잘 찾아다니고. 쫄래쫄래 따라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행을 그래도 내가 막 계획을 세우진 않지만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또 한다. 그럼요, 그럼요. 하고 싶은 게 뭐 생기긴 하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싶은 게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어. 그렇군요. 피 계획은 믿지 말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당일 검색하는 거죠. 그렇죠? 당일 검색하긴 해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어디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로 가는 거예요? 해외일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야, 사이즈가 큰 프로그램이네. 좀 크죠. 그래요. 네, 어디 가고 싶습니까? 미리 어필해본다면? 왜냐면 어느 정도 던져놓으면 제작진에서도 따라오시나요? 이렇게? 약간 그 가까운 데 준비했다가 멀리 갈 수도 있고. 아, 저 근데 오지를 좋아하니까. 오지랑. 오지를 가고 싶다. 오지를 가고 싶어요. 아니, 예를 들면 어디? 그러니까 막 동물 나오는데 좋아하니까 사파리도 가보고 싶고. 사파리를 가고 싶다. 사파리는 동물원에서.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다. 네. 어.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 예. 뉴질랜드 오프로드 투어도 가보고 싶고. 오, 괜찮다. 아이슬란드도 가보고 싶고 몽골도 가보고 싶고. 와, 이 제작비 엄청 깨지는데 몽골. 제작비 거의 예. 협찬사를 한 12개 끌어와야 되는 수준에. 그러니까 약간 실현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뭐 다 좋아해요, 그냥. 그래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제작진 눈팅하다가 포기할 듯이 넘어지면. 에헤이, 뭐. 그래요? 네. 이제 아이슬란드는 최우식 배우 때문이냐고? 어, 아. 어, 그거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정형준님,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플러팅 받은 적 없나요? 사생활도 있으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세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 이런 문자가 왔다고 대본에다가 떡하니 넣어놓는 제작진 심보가 못됐죠? 작가님. 야, 이거 거의 메인 작가가 쓴 대본 수준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이런 거 근데 얘기하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요. 이 정도로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베디뚠디님, 축구복 입고 사진 찍으셨던데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축구 대 야구 하면 뭘 더 좋아하세요? 축구 입덕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축구 대 야구. 축구와 야구 중이면 아, 둘 중이면 저는 그래도 축구. 어, 왜? 야구는 잘 너무 잘 모르고 축구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그나마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축구복을 입고 찍으셨는데 이거 뭐 화보 그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 사진인데 그 축구복은 아니고 그냥 브랜드에서 요즘에 이게 유행해서 만든 옷이에요. 어떤 팀 옷이 아니라 그냥 이제 네네네 그냥 진짜 옷이에요. 옷. 약간 콜라보네요. 그냥 스포츠 브랜드랑 그 패션 브랜드가 같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요즘에 블로커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나 봐요. 네, 그렇죠. 어,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네. 지난주가 이제 안 맞대이 3주차가 되면서 벌칙 영상 페널티를 하나 정립했고요. 오늘은 다시 새롭게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쇼폼 1회 정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친구, 동료입니다. 친구, 동료 사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결정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소개 좀. 아직도 목 상태가 좀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할까요? 어,
제가 너무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해요. 예. 자, 오승준님 거 그러면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오승준님. 다음 주에 2박 3일 휴가를 잡았는데요. 휴가는 두 달 전에 계획했는데 아직도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말했다고 한 소리 들을까 봐 눈치가 보이는데 연차 쓴다고 언제 말씀드릴까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아니면 점심 먹고 과장님 기분이 좋으실 때? 아니면 퇴근 전에 후다닥 말씀드리고 가버릴까요? 아침, 점심, 퇴근 직전. 아, 다음 주 휴가인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했다. 계획은 두 달 전에 해놓고. 야. 보통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법칙이 있습니다. 2weeks notice. 그래가지고 보통 2주 전에는 뭔가를 보고를 해야 그렇구나. 되는 거고. 퇴사도. 퇴사도요? 네, 퇴사도 2weeks. 그치, 그치. 퇴사 네. 2주도 사실 되게. 퇴사는 2주 전 조금 급한 느낌이긴 한데, 예, 그래도 보통. 예. 그렇죠? 퇴사 전문가라고 하시면 있는데. 두 번밖에 안 했어요. 15년에 한 번입니다. 15년에 한 번? 예. 오래 근속하셨네요. 그럼요. 예, 저는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다닐 만큼 다녔죠. 네. 자, 그러면 후다닥. 내일 아침에 바로 아니면 점심 먹고 과장님이 기분 좋으실 때. 자, 아침, 점심. 그리고 퇴근 전. 퇴근 직전 후다닥. 심보가 일단 마음에 안 드네요. 제 후배였다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아침, 점심, 퇴근 직전. 하나, 둘, 셋. 점심. 아침? 네. 아, 왜요? 아, 점심도 괜찮겠다. 근데 퇴근 직전만 아니면 우선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점심 먹으면서 그냥 스몰 토크로 얘기하시는 거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보통 그 또 그 비즈니스 약간 불문율 비슷하게 돌고 있는 게 네. 보통 1시나 2시 점심 먹고 와서 뭔가 얘기하면 부드럽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배불리 뭔가를 먹고 와서 약간 아~ 기분 좋고 나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뭐가 잘 넘어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휴가라서 일이 펑크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직장생활 안 해본 분이 만든 속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화가 안 나겠어요? 열 받죠? 아니 뭐 아침에 화나냐 점심에 화나냐 퇴근 직전에 화나냐인데 저도 뭐 아침이랑 점심 중에서 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뭐 크게 두 개가 다른가? 해서 아침을 골랐는데 네네. 저도 이런 일반적인 직장 생활 경험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9-6 직장 생활이라면 제일 기분 좋은 건 퇴근 직전입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곧 퇴근이니까. 오, 예. 그래? 아, 휴가야? 알았어. 일단 내일 와서 볼게. 그렇구나. 보통. 예. 보통에서 한 번 넘어가는 느낌이죠. 예. 아침이 사실 타이밍상 제일 안 좋긴 하죠. 아침에 제일 기분이 좀 다운돼 있는데 아, 이건 진짜 내가 틀렸구나. 오자마자 선생님, 팀장님 제가 다음 주 휴가인데요. 다음 주인데 지금 얘기한다고? 그렇구나. 아, 넌 그걸 왜 지금 말하냐? 막 이렇게 돼요. 하루의 시작이 더러운 느낌.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모두가. 그렇지, 그렇지. 예. 안 되겠다, 이건. 네네. 네. 하루 종일 털리죠. 예. 퇴근 전에 얘기하면 일단 다들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음 주 휴가? 아, 일단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요. 그렇구나. 예. 아, 그럼 퇴근 직전이 좋겠네요. 말하보니까 그러네요. 왜 점심? 하나 안 맞았습니다. 예. 저는 점심이 좋아요. 그렇죠. 저는 밥을 점심이 먹어야죠. 좋아요. 사람이 예. 뭘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속설 좋잖아요. 저에겐 적용됩니다. 일리 있는 속설이다. 배가 부르니까요.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타오면서 팀장님 제가 휴가인데 아, 벤티냐? 알았어. 이렇게 되죠. 바닐라 라떼냐? 갔다 와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벤티냐? 아침이 어쨌든 최악인 건 맞아.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최악의 그 골든타임을 넘었어요. 언제 그럼 언제가
그래도 빨리 얘기했다. 적절할 때 얘기했다예요. 2주 전에는 얘기해야죠, 휴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긴박한 건 아니고 뭐 적당한 때인 거예요, 2주까지는. 아 근데 보통 이제 일터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달 전에도 얘기해야. 일찍 얘기해서 나쁠 건 없는 거네요. 대체 인력을 두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건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아, 휴가 가고 싶다. 무려 파리를 다녀오셨지만 갇혀 계셔가지고. 파리는 절대 안 가. 그리고 미니빵 그걸 찾아봤는데 미니빵이 뭐예요? 미니빵이 그 마들렌 휘낭시에 까놀레 그 구운 과자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그 정확한 용어는 프랑스식으로 하면 까놀레 그 다음에 이태리식, 이태리식으로 하면 까놀리 아니 미니빵은 누구의 단어예요? 나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작가님 귀여우셔 미니빵 미니빵 세트 미니빵 맞죠? 휘낭시에가 진짜 맛있지 않나? 휘낭시에랑 마들렌의 차이가 뭐야? 그 얘기 했어? 김풍 작가님 앞에서 얘기하면 화내실 거예요 진짜 그 차이도 모르냐고 빵 레이시즘이라고 어.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긴 한데 휘낭시에는 약간 그 바삭 겉은 바삭하고 어느 정도 바닥이 바삭하지 않나 바닥 겉에가 맞아 맞아 속이랑 질감이 좀 다르고 마들렌은 촉촉하고 좀 더 쫀득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나는 그 눈 내린 휘낭시에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하얀 그걸로 덮여 있는 거 맛있어 그리고 그거. 밑에는 바삭바삭하고 근데 마들렌은 보통 약간 조개 같이 생겨서 위아래가 똑같았던 것 같은. 근데 마들렌도 위에 막 요즘에 그런가? 이것저것 코팅? 코팅하고 하니까. 그렇지 슈가 파우더, 글레이즈드. 그 셋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미니빵 시리즈. 휘낭시 휘낭시. 휘낭이 휘낭이 맛있어요. 저기 그 강릉에 그 안목해변 가면 휘낭시를 엄청 많이 해놓는 그 어디예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구운 과자 잘 굽는 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구운 과자? 구운 과자. 구운 과자. 그렇게 뭐 부르더라고. 아, 전 까놀레가 진짜 맛있는 것 같다. 구운. 근데 제과제빵 한 사람들은 미니빵이라고 하면 미니빵. 좀 벌컥할 것 같기도 하지. 미니빵 세트. 근데 너무 귀여운데. 미니빵. 아니, 미니빵 오빠였으면 그냥 납득할 것 같은데 하필 김풍 작가님. 그때 약간 미니빵이요? 이러셨어요? 감히 미니빵이라뇨? 근데 솔직히 오빠는 몰랐잖아요. 저 모르지. 뭐야? 이게 배성재 수준에 맞춰있어. 소시지 빵 먹고 싶다. 소시지 빵이랑 피자빵. 피자빵 진짜 맛있는데. 이탈리아인들이 제일 열받아 한다는 그 피자빵. 그런 빵 좋아하세요? 한국식 토핑 많이 들어간 빵? 아니 뭐 제일 좋아하는 빵은 아니지만 뭐 있으면 무조건 좋지. 전 장발장빵 같은 거 진짜 좋아해요. 거대빵? 거대빵. 장발장빵이 거대빵 아니야? 맞아요? 사이즈로 분류되는구나. 약간 바게트나 뭐 치아바타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게 장발장빵이에요? 땀바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퍽퍽한 거 있잖아요. 진짜 물이 없으면 안 넘어갈 것 같은 퍽퍽하고 약간 그 사워한 맛이 있는 장발장 시절에 그 훔친 빵이 2만원대 그래요? 그래서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19년 감옥에 가둘 만한 크기였는데 물론 중간에 자꾸 탈옥 시도해서 19년이 된 거겠지만 이만한 빵 이만한 걸 들고 그러니까 가면? 요만한 소시지빵 훔쳐가는데 몇 년 동안 가둬놓고 그럴 정도 어묵한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진짜 이렇게 갔겠다. 진짜 구속감이었네. 아. 뭐 시작할게요.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팬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친구, 동료입니다. 현재 하나 안 맞았고요. 네. 자, 김민수 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안부 전해줘 라고 자주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성재가 만나기로 했어. 다시 읽을게요. 제가 다음 주에 성재랑 만나기로 했어 하면 친구는 나도 성재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성재한테 내 안부 좀 전해줘 라고 하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말인지 진짜 자기 얘기를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이럴 때 정말 상대에게 친구 얘기를 전해주시나요? 아니면 예의상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시나요? 안부를 전한다? 아니면 신경 안 쓴다? 안부 좀 전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안부 전한다?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쓴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부 전한다. 굳이 물론 크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말인 거긴 한데 굳이 안 전할 거 그런 없잖아. 형식도 안 할 필요 있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굿모닝 하는 것도 형식적인데 굳이 일어나자마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말은 네. 왜 하는 거야? 모든 인사는 형식이에요. 밥 먹었어? 당연히 먹었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안부 전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뭐 안부 전해달라는 사람이 한 120명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성재 왔나? 나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안부 좀 전해줘. 어떻게 잤는데? 했는데 그거를 굳이 입 닫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보통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조건 진실이다라는 디폴트 값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답답하면 지가 연락하지 왜 전달하라고 그러냐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죠? 야, 톡은 뒀다 뭐하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네가 안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왜 나한테 전해달라고? 내가 전서구야? 사는 게 빡세네요. 네. 그러니까요. 성재 몇 킬로래니? 그 정도 그냥. 이 사람은 그 인사말 비슷하게 쓰이는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영이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가지고. 지영이 아나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다음에 뭐 할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인싸들은 막 전화 연결시키죠. 영아! 야, 스피커폰으로. 맞아, 예, 맞아.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예. 그리고 뒷담화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뒷담화. 성재 뒷담화.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1대1이고요. 김규리님 거. 네. 친구들이랑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네요. 약속을 미루고 다음에 갈까요? 솔직히 날 다시 잡기도 어렵고 이러다가 그냥 여름 내에 못 갈 수도 있고 일단 수영장에 빨리 가서 놀고 싶습니다. 아픈 친구 빼고 다른 친구랑 둘이서 가도 될까요? 둘이 간다 아니면 만다. 그래요. 셋이서 가려고 했나 보네요. 워터파크. 그죠? 네. 셋이서 가려다가 둘이 그냥 가느냐. 네. 자, 둘이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간다. 오. 만다. 아, 근데 워터파크 둘이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약간 여러 명이서 좀 와그럭그럭그럭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다음에 이거 터져! 막 이러면서 몰려다녀야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워터파크를 제가 가본 게 기억이 없어. 예. 아득하다. 예. 둘만 가서 넷이 놀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죠. 둘이 왔으면 이제 남자 둘이서 와, 혹시 그런 두 분이 오셨나요? 없었네. 두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어요? 이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두 분이 오셨어요? 이러면은 사실 이게 메이드가 잘 되는데. 오히려 너무 좋은 숫자구나. 그러니까. 규리님 가세요. 셋이 오셨어요? 저희는 둘인데. 이러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가셔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좀 알지.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이 펼쳐지질 않네요. 그렇죠. 둘이 가는 게 맞다. 맞네. 그렇군요. 둘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그 친구랑 둘이 갔어요. 네. 근데 남자분이 오셔요. 저희도 둘인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순간에 이렇게 스캔? 싹 보고 싹 이렇게 봐가지고 0.1초 스캔한 다음에 그렇죠. 그 이후엔 저의 본능적 판단에 맡기겠죠. 어허. 스캔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MRI 한번 돌리고. 예.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니까. 프레임 한번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필 또 수영장이잖아요. 워터파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곳인가요? 원래? 저도 근데 사실
중학생이요? 초등학생이요? 중학생이요? 초등학생 때 가보고 안 갔어요. 근데 스캐닝은 배웠다. 스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응? 그건 본능. 본능? 본능. 어, 초등학생 때부터 스캔한 거 아니에요? 아, 스캐닝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탐지 기능입니다. 어, 스캐닝을 제일 많이 돌리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통? 어딜까요? 예. 아, 저도 솔직히 이런 경험이 없기는 한데 어딜까요? 어디서 많이 하죠, 이런 거? 그 해수욕장? 그러네요, 약간 서퍼비치 이런데. 무슨 비치요? 서퍼비치. 서퍼비치, 어, 서퍼들 많이 있는 곳? 이런데. 양양? 장난 아니라도. 양양 가본 적 있어요? 양양 4년 전에 겨울에 가봤어요. 그렇게 좀 보여서. 근데 그런 데는 뭐 어느 정도 기저에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하시겠죠. 아니요 아니요 여름에 여름. 여름에 여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저도 잘 몰라가지고 워터파크는 둘이, 저도 둘이 가면 가실 거예요? 네. 둘이요? 네. 아, 저는 간다고 아까 대답했는데. 아, 맞다. 어, 왜냐면 그 날 다시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가기로 했는데. 네, 3시가나 둘이가나 어차피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진짜 두 분이 남자들끼리는 어? 그리고 차단하신다? 네가 아픈 게 잘못이지. 제 말을 네. 하자마자 차단하신다. 코 흘리면서 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뭐 얘기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여자분 두 분이 딱 오세요. 근데 진짜 스캔 할 필요도 없어. 너무 괜찮아요. 스캔할 필요도 없는 건 뭐죠? 너무 괜찮아요, 그냥.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마침 딱 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이 오셨어요? 두 분이 계세요? 아, 여자분들이 먼저 했어요? 먼저. 와, 되게 판타지네. 먼저. 글쎄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0% 형 재산을 노린 거더라고 싶은데. 100% 장기를 노린 것이다. 아, 너무 웃겨.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재산 혹은 장기다. 둘 중에 하나다. 재산 혹은 장기다. 이거는 뭐 사람이면 사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슬픈 거긴 하지만 저도 그 용인에 있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고. 아. 네. 근데 워터파크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본 게 한 번도요? 네. 우와. 그 어릴 때 가본 거 말고는 굳이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뭐 차고 다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띠어롱 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거 먹고 띠어롱 부고카와이 간 거 아니에요? 부고카와이 부고카와이 못 가봤습니다. 네. 띠어롱 하면서 맞아요. 뭐 네. 핫도그도 먹고 추로스 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 강동구 쪽에 있는 수영장 무슨 그것도 워터파크라고 부르기 한참 전이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역시 예. 음식 위주로 풀어가시네요. 예. 한국어 컴퓨터 업데이트 좀 하면 안 될까요? 유료로 해줘. 지금 계속 떠요, 피디님. 채팅창 계속, 절반을 가려. 계속 끄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거 4주 넘었거든요. 아니면 최소 한 달 이상이. 아니면 업데이트 좌상단에 뜨게 돼. 2년 됐어, 2년. 징합니다. 어? 열받게 우하단에 계속 뜨니까 제일 최신 채팅을 가리잖아. 하나의 업무예요, 베텐의 업무. 끄면서 채팅 읽기. 이거 기업용 아니야? 어? 기업용이면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 아, 너무 속이 시원해요, 배디님 말씀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정품 인증하고 가난이 공포다라고 하시더니. 아, 너무 웃기다. SS 심하다. 예. 아... 자, 두 개 안 맞았고요. 네. 어,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USK3468님. 네. 과거에 친했던 친구랑 1년 만에 모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크게 싸운 일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색했어요. 모임 끝나고 헤어질 때도 가벼운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맥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던데 두 분은 이럴 때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간 인연이겠지 생각하시고 연락은 안 하시나요? 친구한테 연락한다? 만다? 굉장히 친했던 친구랑 한 1년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 네, 그다음
그럼 이럴 때 어 좀 지속을 내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냅두고 사라지게 하느냐. 어 근데 어느 정도 친했는지를 약간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친했을까 아니면 그냥 뭐 그래도 친했던. 베프인데 1년 동안 안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냥 그쵸? 적당히 친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베프 한 다음 급? 다음 급. 이진급. 이진급 있지 않습니까? 이진급 예. 좋아요. 그래도 한 1년에 몇 번씩은 친구들 한 3명 모이거나 4명 정도 모일 때는 꼭 꼈던 친구 정도? 그런 느낌으로 좋아요 좋아요. 자. 물 위에 있는 친구 느낌이겠다. 그죠? 그렇죠. 자 상비군. 네. 하나, 둘, 셋, 만다. 좋아요. 냉정한 편이구나. 네. 냉정한 편이시네요, 진짜. 저요? 아, 저는 냉정하죠. 뭐, 원래 냉정하고. 저도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연락을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안 해요. 그렇죠. 돌아도와 또 친해질 친구들은 친해지는 거고 아니면 또 멀어지는 거고 그렇죠. 냉동성제라고 그걸 왜 읽어요? 냉삼 그 자체라고 이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냉삼을 읽는다는 거? 김지영도 냉정한 편이군요. 저도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거예요? 친구는 되게 좀 연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영아, 아.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씩 보자. 그래가지고 약간 정기 모임을 제안한다. 그러면 만날 것 같은데요? 아, 만나는 준다? 하지만 내가 먼저 안 한다? 아니야, 아니야. 만나자고 당연히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면 만나죠. 근데 뭔가 그... 난 안 내민다? 아니, 그렇진 않고. 그게 그거잖아요. 이미 이거는 이미 1년간에... 당황시키시네 아주. 1년 만에 공백이 생긴 상태니까. 그 이후에 그냥 서로 서먹서먹하면 그냥 굳이 그런 식으로. 네. 오호, 알겠습니다. 예. 싸늘하다고. 지영 씨 싸늘하네라고. 대기표 받아. 라고 대기표 받아.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친한 사람을 곁에 두는 저는 그런데 인원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더 드리고 하면 에너지가 너무 분산 배치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베프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그래도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정원 제한이 있네요. 정원 제한 몇 명까지가 베프예요? 베프 1등급 베프 1등급 베프 1등급 베프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 3석 시즌 티켓 3석입니다. 그렇죠. 정예인은 몇 등급? 아, 이런 거는. 오늘 좀. 야, 이 제작진 독하네. 독해지셨어요. 한 주 쉬고 왔더니 독해지셨어요. 그래, 그럼 저는 몇 등급입니까? 네. 저는 좌석제로 치면은. VIP석, 알석, R석, A석, B석, C석. C석? 뚝불이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릴게요. 저 중간쯤에 앉아 계시겠죠? 아, 비석 정도? 계시겠죠? 저는요, 그럼? 배진님, 저는요? 예? 저는요? 아, VIP죠. 아, 진짜. VIP죠. 무슨 소리 하세요? 파리 갔다 올 때 선물 사온 사람들 13인 안에 되지 않습니까? 12명. 네. 12명. 아, 그렇군요. 저와 12명의 사도들. 당했네요. 최후의 만찬에 소대될 수 있는 12명의 사도들. 당했습니다. 전 VIP 12명의 사도니까. 그럼요. 그럼요. 12제자. 12제자들. 네. 예. VIP 이상이죠. 넘어갈까요? 이제 그만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유다야? 유다는 누구냐? 자, 주전급 김지영. 아. 네. 네. 자 그러면 두 개 안 맞고 두 개 맞았고요. 다 털린 배뚠뚠님 것 중에서요. 다 털린 배뚠뚠님.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3년 전 모임에서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친구가 있더군요. 오랜만에 왔길래 안부를 물으니 3년 만에 이혼도 했고 곧 재혼한대요. 이 친구랑 큰 친분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 모임에서 만났으니 두 번째 결혼식에 가야 할까요? 이혼 소식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간다 만다. 일단 십자가 부러진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이거 좀 열받네요. 잘 먹은 채로 매달리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동바베큐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어? 오동통하게 막. 자, 아, 재밌다. 3년 전 모임에서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친구인데 네. 3년 만에 이혼하고 재혼 안 된다. 예, 두 번째 결혼식 가야 되느냐? 자, 청첩장은 다시 줬을까요? 보통 두 번째 재혼할 때 청첩장 돌리나요? 저는 주변엔 아직은 없어서 재혼 어떻게 하시죠? 친구는 아직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못 돌릴 이유 전혀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혼식 청첩장 받았다 치고 뭐 모바일로든 뭐로든 받았습니다. 네. 자,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둘 다 좀 냉정하네요. 아니, 냉정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봉투만 한 번 더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맞아. 예. 왜 이렇게 네. 싸늘하게 답했어요? 저는 냉정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본인은 냉정하다고 한 거 보니까. 아, 저는 근데 그 이 친구랑 큰 친분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 모임에서 한번 만났다 이거잖아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모바일로 축하한다. 잘 살길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 정도면은 어느 석이에요? A석, B석, C석? 이 정도요? 네. 자리가 없지 않나요? 자리가 없다. 입석, 입석. 입석, 입석제로. 그게 사실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고요. 네. 다음요. 진얀화님. 친구랑 크게 다퉜어요. 친구가 아직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생각 정리할 시간을 주고 다시 나중에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먼저 화해하자고 붙잡고 바로 푸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갖기 아니면 바로 화해하기. 친구랑 크게 싸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두 쌍방과실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뭔가 화를 풀어주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또 본인이 좀 더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네. 아, 그러네. 자, 시간을 갖기 바로 화해하기. 하나, 둘, 셋, 바로 화해하기. 왜요? 우선은 친구는 화가 나 있고 사연자분은 화가 좀 풀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럴 때 손길을 내미시고 그런데도 아직 화가 너무 가시지 않았다 하면 그때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딱 정답. 저도 둘 다 어차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화가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뭐 누가 잘못했든 뭐 그걸 떠나서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는 사람마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 일단 미안하다고는 해놓고 안 풀리면 뭐 사실 어쩔 수 없거나 최선의 화해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맞아. 물론 이럴 수 있죠. 화해 제스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화가 안 풀려서 틱 하면 내가 더 열받죠.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명으로 이어지죠. 상호 제명. 영구 제명. 예.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좀 풀린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먼저 화해 제스처 혹은 미안하다를 맞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대2고요. 다음은요. 네. 오늘 그래도 꽤 잘 맞네요. 예. 좋아요. 익명 한님.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게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요? 솔직히 빌려주기 싫은데 얼마 전에 친구가 여친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차를 안 빌려준다고 하면 소개팅도 취소할까봐 고민됩니다. 자차는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라는데 차 빌려줄까요? 말까요? 여친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친구를 일단 그 프사를 확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내 여친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친구 너 소개시켜줄게 라고만 했을까요? 그러게요. 소개시켜준다고 했거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차 빌려준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인간을 대하는
대하는 태도가 비슷한데요? 먹성만 비슷한 줄 알았더니 왜, 생각보다 왜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개팅을 못하는 건 썩 최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사고가 나. 이러면 사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다치면 그 친구도 바로 어떻게 넌 내가 다쳤는데 그렇게 칼같이 금전적인 걸 요구하냐 이럴 수도 있고 아하. 아니면 그냥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일이 복잡해져요. 그냥 굳이 요즘 그 어플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 차 빌리는 거 그럼요. 굳이 내 걸 빌려줄 필요 없다. 사실 뭐 몇만 원 내가 빌려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아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는 뭔가 그 살아온 나날이 많아서 그런지 네. 쎄한 느낌이 들어요. 문구가 너무 낚시 혹은 공매도의 느낌? 허위 매물 느낌? 아, 이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애를 소개시켜준다. 이거 자체. 내가 얘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애 내가 소개시켜. 일단 딱 봐도 뻥 느낌이 확 들어요. 공매도래. 예. 공수표. 아, 너무 웃기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예. 부산 풀코스 들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렇구나. 그냥 하는 얘기다, 이거는. 아,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예. 블러핑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진짜 예쁘면요? 프사를 프사랑 프사를 보여줬어요. 네. 네. 아 영상을 봤는데 똑같이 생겼어. 그 너무 예쁜. 아니요. 아 그래요? 소개시켜 준다고 했거든요는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아 매물 예. 확인이 완료가 돼도 이럴 수 있어요. 차를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흠집 좀 났는데 참아요. 내가 이 정도는 친구한테 물어내려고 하기 좀 애매해. 아. 네, 그냥 내가 그냥 컴파운드로 닦고 말지 뭐 이랬는데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프사까지 봤는데 당사자가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 나 싫은데 걔랑 만나기. 그래서 다 확인된 상태면요? 다 오케이. 네. 그 예쁜 친구가 하면 돼요. 예쁜 친구가 만나자고 날까지 잡았다. 그렇죠, 그렇죠. 다 정해져 있어. 모든 건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어요. 나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쁜 친구랑 소개팅 한다고 사귀는 거냐? 아. 예. 아, 그거에 완전히 초점이 가 계시네요. 그렇죠. 과연 사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차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진짜 멀리 생각을 하시는구나. 재산 아니면 장기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네. 깐깐한 애라고 하신 분 있고. 깐깐한 애. 예. 자, 그러면 5-2가 됐고요. 네. 많이 벌어지네요. 오늘 그러네요. 지난주에 맞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번 주에 말입니다. 잘 맞네요. 이미 쇼츠는 확정이 되었는데 말이죠. 예. 좋아요. 다음요. 문응주님. 친한 여자 동생이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딩 때 좀 화려하게 놀았던 무서운 친구거든요. 이 사실을 동생한테 말해줘야 할까요? 말해줬다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헤어지면 저한테 불똥 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말까요? 동생한테 말한다? 안 한다? 어허 그래요. 친한 여자 동생이 예,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친한 여자 네 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말한다? 왜요? 저는 아까 그 VIP냐 그 이후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VIP면? 말한다. VIP 동생이면 말한다. 네. A등급 R석이면? R석이면 굳이 말 안 한다. 아 친한 여자 동생 하니까 VIP급이었어요? 시즌 티켓급?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 너무 저 좀 냉한데요. 예인아 어떡하니라고. 아 예인이는 모르네. 무서운 남자랑 만나고 있네. 진짜 예인아 어떡하니. 예인이 평생 모른다. 예인이 못 듣는다. 어떡하면 좋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인이면 말하죠. 그래요. 그럼요 예인이면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네네.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친한 친구한테는 관여할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삶이 달려 있으니까. 연애를 네. 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면 저는 서로 어느 정도 필이 오갔다고 보고 그쵸. 예, 그러면 그냥 뭐 끼리끼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뭐 이게 취향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에이? 봅니다. 모를 진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과거를 세탁한 급이다. 그 일단 모른다는 과정하에 가정하에 그리고 친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배디님도 파악이 가능하니까 음흠. 그 친구에 대해서 화려하게 놀았던 무서운 친구다. 근데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뭐 법을 어긴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과거가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그거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그냥 화려했던 과거를 가진 친구다. 그 정도면 그냥 그것도 취향으로서 뭔가 가지 않을까.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 정도면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네네. 배디님이 그 친구 약간 질 안 좋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해주죠. 네, VIP지 않습니까? 12사도. 12사도니까 십자가 그쵸? 예. 사회 만찬을 나누는 사이니까 예.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등급에 따라 다른 그럼요. 걸로. VIP인데요. 그럼요, 말을. 제자에게는 말해준다. 아싸, 제자 찬스. 예. 네. 그렇고 오늘은 그렇게 돼서 맞은 게 5개, 안 맞은 게 3개에서 오늘은 맞데이. 아, 잘 맞았네요, 오늘. 아, 지난주가 맞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자, 에이, 광고 듣고 참... 오겠습니다. 하이헤이. 시간이 아주 빨리 갔네요. 십자가는 무너졌냐? 삐킷삐킷. 아, 예인이 어떡하냐 댓글이 너무 웃기다. 예인이 어떡하냐. 예인이 말해주죠. 풀법 링크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의 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5-3으로 맞데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넘어가고요. 맞데이가 근데 연속되면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그러게요. 벌칙만 있고 메리트는 없다? 리워드가 있어야죠. 3주 연속 맞으면 뭐 저희한테 뭐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공포만이 존재하는 그쵸? 리워드와 벌칙이 있어야지. 이거 지옥이야?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하거라.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제 다시 돌아온 처분입니다. 좋아요. 버린다 만다 처분한다 만다 고민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베이커리 쿠폰 커피와 베이커리 쿠폰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 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 정예인의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입니다. 그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하, 수고하셨어요. 오호. 아, 쇼츠. 내가 너의 VIP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VIP가 되어줄게. 아, 이 급으로 나누는 게 참. 쇼츠 무엇일까? 과연 어떤 쇼츠가 주어질지. 뽑는 게 낫겠죠? 고르시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몰라? 고르는 게 나아. 한글 업데이트 치느라. 한 번 녹음할 때 12번이 뜨네. 아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자꾸 패드를 만지시나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항상 눌렀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네. 많이 거슬리나 보다. 계속 막 읽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3분의 1이 가려지는 거예요, 피디님. 이거 꽤 됐잖아요, 진짜. 잘못 눌렀다가 이제 재부팅 된다, 이제. 그렇지, 그렇지. 와, 열받아. 업데이트할 때 이렇게 많아. 아, 열받아. 이거 잘못 누르면 지금 다시 시작으로 바로 가잖아. 그러네요. 상당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2주분 땄네. 네. 그렇네요. 연습하실 시간이 충분히. 그러네. 다 다음 주구나. 검지 두 개로 받치는구나. 어, 그러네. 저의 습관을 이렇게 하네요. 아이폰 언제 나오지? 새 제품? 9월에 나오지 않을까요? 10월이나? 9월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9월에 나오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 바로 아닐 수도 있...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계속 되더라고요. 바꾸시게요? 이거 뭐예요, 오빠? 14. 14? 바꿀 때 됐겠다. 원래 그 하나 건너뛰고 바꾸잖아요, 보통. 이번에 좀 가벼운 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아 맞아. 너무 무거워. 폰들이 다 무거워. 아, 어머니한테 폰을 드리세요? 아니, 가벼운 폰이면 어머니 드리는데 무거운, 이렇게 무거운 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드렸지, 지난번에. 그러시구나. 오히려 이제 아이패드를 사드려야 되는데.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패드도 요즘에 엄청 무겁던데요? 거의 컴퓨터던데요? 어, 그렇지. 근데 그죠? 이제 아이패드는 들고 쓰는 것보다 이제 놔두고 쓰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맞아 맞아. 아이패드 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폰 미니가 나온다고요? 아이폰 미니? 아이폰 미니가 나오면 내가 사야 되는데. 진짜 작은 거 사고 싶어. 너무 무거워. 아이폰 슬림이 나온다고? 네? 슬림이라는 건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충격인데. 나도 사고 싶어. 아이폰 17 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이면 17이면 내년이잖아. 내년 9월이잖아. 내년 루머인가 봐요. 그 XS 정도가 진짜 좋았는데. 10S? 네. 근데 그거는 그립감이 좀 겉에가 동글동글해서 안 맞아, 좋지 않나?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근데 그 그립감 거슬리진 않았는데. 아이폰 미니 가장 좋은 거는 미니인 것 같아. 미니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미니 있었나? 미니가 5.8인치인가? 아이폰 미니. 응? 갑자기 왜 구역질을? 일동 주먹. 5.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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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댓글에 큰일 보시는 줄 알았대요. 요런 느낌. 5.4인치면 요 정도예요, 오빠? 아니야, 이거보다 작지. 어, 아 진짜 괜찮다. 이걸 안 썼어? 네. 아, 13. 13 미니, 12 미니 이렇게 나온 것들. 안 썼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딱이었는데 이 다음 버전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짧아지니까 못 쓰겠더라고. 배터리 빨리 다는 건 또 너무 곤란해. 14부터는 이제 없어졌고 13까지만 미니가 있었고 다시 만들어주시지. 아이폰 SE4가 내년 초에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SE4가 이번에 아마 미니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고 기능은 똑같은가? 기능은 비슷한? 기능은 똑같지. 기능은 똑같은데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지고 무게, 배터리가 아마 좀 짧지 않을까. 아, 배터리는 좀 크리티컬하다. 배터리는 커. 배터리 짧으면 진짜 힘들지. 매번 충전하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보조 배터리 사실 달고 다니면 그 무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있어 불러. 여쭤보고 싶다 진짜. 아, 저희 그 회식 때 그러면 어디서 봬요? 그냥 아예 연극 보고 근처에서. 근처. 아마도 지금 후보지는 하나 한 군데 있는데. 아, 그래요? 또 찾아보고 있어. 대학로 회화 근처겠네요.
그치. 해와동에 추천할 데 있으면은 추천. 근데 좋아하는 곳은 있는데 그 인원이 다가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결국 없는. 우리 몇 명인지 알아? 많지 않아요. 한 최소 10명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너무 많다. 많아요. 좀 알아봐야겠다. 12제자가 들어갈 수 있는. 민토, 민들레. 아, 저거 진짜 많이 갔었는데. 민토. 대학로 민토가 아직도 있나요? 없죠? 없겠죠? 아, 진짜 많이 갔는데. 그 안동 찜닭집 앞에 있었는데. 맞아요. 추억이다. 아, 경희대는 있대요. 우와. 외대점이에요, 경희대점이. 민토 떡볶이 많이 먹고. 그 민토 아직도 그 분위기인가? 가면은 그 리트리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메이드복 입은 분들 계시고 그렇게 계신가? 그리고 그 티 같은 거 있잖아. 맞아요. 입장료 4,000원 해가지고. 맞아요. 문화 비용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그 그대로여야 남은 지점이 메리트가 있죠, 그죠? 아, 캔모아. 캔모아 좋았는데. 캔모아 가보셨어요? 캔모아? 그 빙수랑 처음에 이제 식전빵처럼 식빵 구워서 생크림이랑 주는 데 있잖아요. 보통은 몰라. 빙수를 팔고. 모르세요? 캔모 진짜 좋은데. 빙수집이야? 찻집이야? 빵집이야? 빙수가 빙수집? 네. 좌석이 그네예요. 모두가 그네에 앉아야 되는 거야? 모두가 그네 싫은 사람들. 그래. 그네가 아닌 좌석도 있지만 그네가 많아요. 4인석이면 2인석은 약간 그네 느낌. 그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사슬로 돼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끈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있잖아. 흔들 그네 있잖아요. 흔들 그네. 프레임, 나무 프레임으로 그네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살짝 하는 거. 그럼 혼자 앉는 게 아닌가 보네. 혼자 앉아도 되죠? 나름 그 앤티크한 맛이 있다니까요. 사슬. 맞아 이런 거. 저 오빠 세대 아니야? 이게 뭐야? 하긴 저 어릴 때니까. 저 중학교 때도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 창가 보고 왔는 거야? 창 쪽을 보고? 그렇네. 내 기억도 왜곡됐나 보다. 밧줄로 돼 있네.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1인이 아니네 이거는. 2인이 앉는 거네.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꽁냥.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네인데 네. 앞뒤로는 못 왔다 갔다 할 거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앞에 사실 앞뒤로 뭐 왔다 갔다 하면 무릎 박살 날 것 같은데?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긴 하니까. 그냥 약간 인테리어 움직이는 의자 느낌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살짝의 움직임 이렇게 있다. 굳이 뭘 하려고 하지 말래요. 아, 업데이트 또 뜨네. 징하다, 징해. 얼마나 간절할까요, 지금 윤놈이. 업데이트 좀 해줘. 다음 주에 근데 어디 가세요, 오빠? 응? 아, 그냥 2주치 한 건가? 스케줄 때문에. 일정 있으시구나. 휴가를 언제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안 간 지 엄청 오래되셨다고. 아, 5년 안 됐는데. 5년 너무 기다. 너무 오래됐어. 너무 겨울에 가면 또 해가 금방 떨어지잖아. 어딜 가든. 한 2주 가도 되나? 가라담바야?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네. 2주 가면은 제약제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저희는 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가면은 일주일은 다 같이 가고
일주일은 대타 쓰고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겠네. 이분들이 원하는 패턴은 2주다 대타를 쓰고 제약진 일하는 건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2주 정도 내가 간다 그러면 대타는 1주 정도만 한다. 오케이? 끄덕끄덕. 네, 나머지 1주는 여러분도 휴가. 여러분도 휴가. 셧다운제. 모두가 셧다운제. 쉬는 걸로. 진짜 한 달 휴가 가고 싶다. 진짜 계획 있으세요? 아니 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근데 지금 날이 각이 안 보여. 2주 정도 가려면 녹화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배텐이 2주를 비워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녹화들이 없는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대충 봤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아 이거 길어야 8일, 9일 정도인데 여러분 그러면 제작진도 그냥 쉽니다. 그러면 대타 없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쉬는 걸. 아, 물음표. 아. 아니면 일주일 휴가하면 대타야 아니면 제약진 휴가야? 그 다 날짜 보고 한번 주시. 아까 날짜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올해 안에 가야 돼 나도. 아, 정해지는 것들이. 본다는 걸로 저도 도대체 언제까지 정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그 사연 생각난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얘기하면 주잖아. 어? 2주 전에 얘기해 주면 되지. 2주 전에 맞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인데 아까 보세요. 진 다음 주 휴가인데 얘기한. 그러네. 다음 주 휴가인데 그건 진짜 엄청난 거구나. 제작진 분위기는 두 달 전에 얘기하는 것도 빠듯해. 진짜요? 그치? 그렇죠. 대타를 만약 섭외해야 되면 빠듯하고. 굉장히 이렇게 조율을 우리가 이 12명의 그 맞네 맞네 다 조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네 맞네 쉽지 않지. 퇴근 전에 말해줄게. 퇴근 전에? 어, 오늘? 아니 아니 왜요? 다음에 언제쯤 퇴근 언젠가에 퇴근 전에. 우리 근데 12사도 맞아. 정영구, 김지영, 오빠 지혜은 아니에요? 목요일이 누구지? 이종범. 금요일 둘. 토요일. 아, 이건 13명. 토요일이 3명이지. 네, 3. 아, 총 13명이에요. 일요일 하나. 오빠가 14명 아니야? 그럼 13명. 그리고 저희 셋. 그러니까. 그럼 14명 아니지. 오빠까지 14명이고. 제작진까지 하면 13명이네. 그지? 13사도 맞네. 그러니까 오빠까지 하면 14명. 오빠 빼면 13명. 많다. 많아. 유다는 누굴까? 유다가 누굴까 아니라 거의 한 12명은 유다 될 것 같은데 한 명 정도 배신 안 할 사람 하면 유희관 정도만 배신 안 할 것 같아. 베드로가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유다야. 12유다. 아 너무 웃겨. 12유다. 의인을 고르면 아 너무 웃기네. 아니 유희관도 좀 쎄해. 이썸만 왠지 배신 안 할 것 같아. 쌍남자. 저도 베드로죠. 그래? 그럼요. 제일 먼저 배신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부인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죠? 저는 모릅니다. 10시 생방 아니에요? 맞아, 빨리 이제 사진 찍어야 돼.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가도 되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아니, 시간이. 다들. 불안해서 뭔가 다들 체크 안 하시는 건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이 알려줘. 안 그러네. 가? 뭐 이러면서. 그러네. 근데 안 먹을래?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오빠가 다 먹잖아요, 지금. 저 괜찮아요. 밥 먹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럼 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야근도 있고 오늘 야근 있어요 여러분. 야근은 용구경을 한 거지? 야근. 오빠 이거 잘 쓸게요. 아주 비싼 아이였어. 아이고. 병향미 사진 어떻게 찍어? 일단 그냥 아파 보이나 보다. 그냥 하나 둘 셋. 뭘 봐? 책. 왜? 아, 책 연못가에서? 응. 연못 합성할 거야? 소나기.
소나기? 수고하셨어요. 소나기? 수고하셨습니다. 소나기 연못에 메밀밭에서 챙길게. 배울까? 순장 시키지. 아, 그거는 엽기적인 거였나? 순장?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재미요. 뉴스 좀 생각하셨습니다. 뉴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곧 꺼집니다. 우일이 형인 줄 알았다고 지금. 머리만 길면 다 우일이 형이야? 쟈스! 생방 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어? 생방 하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아, 좀 세나. 저희 일단 끄겠습니다. 끌게요.